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열 재판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열 대표가 당한 모든 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치밀한 셋업 범죄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범죄는 사실상 모든 그런 이 이성열 대표를 이렇게 완전히 얽어매서 네.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지금 참 불행하게도 이게 동생분이 여기에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그 고소가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구속까지 되고 그다음에 3심 재판까지 끝났어요. 네. 그래서 2년 2개월을 이렇게 살게끔 하는 형을 살았군요. 형을 실제로. 살게끔 하는 네. 그 아주 중요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억울하긴 했지만 그 전모들을 갖다가 충분히 다 밝혀내지 못했는데 완전히 이제 그 전모를 갖다 다 증거자료로서 네. 밝혀낼 수 있게 되었고 더 참 간악한 거는 이 사건을 이성열 대표한테까지 혐의로 집어넣어서 사실 이영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범인 것처럼 해서 재판에서 다 형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이 사람도 공범이었다. 이라고 저기 끼워넣어가지고 그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전부 다 솔직히 그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쉬워지죠. 엮어넣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셋업 범죄의 끝판왕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범죄다. 네. 이렇게 좀 규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범죄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네. 송 아나운서는 그 뜻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네. 혹은 법에 준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죠. 예, 네, 실제로 범죄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가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네. 범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규를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돈, 그렇죠? 흔히 우리가 욕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원한. 사적 원한이거나 그렇죠. 금전적 이유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적 복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원한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게 주로 범죄는 그 두 가지 동기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파일링을 할 때 이거는 욕심에 대한 건가 아니면 원한에 대한 건가 이걸 놓고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한이 있으면 그 범죄 행위가 더 잔인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 이 어떤 그 두 가지 원인 중에서 지금 그러면 이 이성열 대표를 셋업 범죄를 통해서 옭아매려고 하는 얘네들은 네. 도대체 무슨 동기가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돈 때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의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집요하고 네. 정말 지금 2013년에 그 얼검에서 만들었던 범죄를 갖고 2020년에 가지고 또 재판을 할 만큼 지금 몇 년? 7년이 넘잖아요. 네. 동생의 형까지 함께 그렇죠. 묶어서. 이거는 원한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얘네들은 처음에는 돈을 이제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서로가 봐주면서 이제 이익을 나눠 가지던 그런 공생관계에 있던 작자들이잖아요. 네. 뒤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얘네들의 그 범죄를 누군가가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거기서 이제 원한이 시작이 됐겠군요. 이게 근데 원한이 생길 일인가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고발이 들어가 이 고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열 대표예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익 제보자죠. 네. 근데 이 공익 제보자가 눈에 가시었던 겁니다. 아, 근데 공익 제보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성열 대표는 2012년서부터 썬라이즈의 불법 사실 네. 그리고 또 이를 비호해주고 있는 관세청 공무원들 계속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검사들도 신고를 해왔어요. 이 사건을 파면서 정치인도 있고 또 거기에는 이 농심태경
그리고 그 당연히 그 배후에는 또 농심이 있겠죠. 거대 기업인. 이런 자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아내면서 계속 신고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편해진 네. 이런 자들이 이제 이성열을 제거하자. 요때까지는 아마 그 그냥 자기 돈을 지키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성열이 근데 계속 굽히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 정도에서 파산하고 사라지고 실제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기가 뭐하지만 얘네들이 잘한 짓이 이런 식으로 몰아나가지고 극단적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한이 된 거죠. 이게 원한이 원한을 살만한 일이었다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심지어 이성열 대표님은 뭐 재산을 빼앗겼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실제로 이성열 대표님이 빼앗긴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뭐 100억대가 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 이 건에서 도대체 얼마를 뺏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이 건이 이제 셋업 범죄로 이성열 대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범죄인데 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일부인데 네. 그런데 그 돈 부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서 뺏기거든요. 네. 자, 보십시오. 2013년 12월경 태경농산 평택세관 관세사 수입신고 시 불법으로 57.58톤을 누락하여 네. 신고를 해. 그래서 이 57.58톤을 고의 누락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누가 빼돌렸다? 이성열 형제가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빼앗은 것 플러스 네. 범죄 사실까지 지금 함께 누명을 쓴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네. 무려 68억 원어치의 절도가 사실은 이성열 대표 주변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68억 원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1252톤입니다. 1252톤. 52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기억을 해놔야 될 게 1252톤. 1톤짜리 트럭으로는 1252대가 있어야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런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자, 앞에 아까 얘기했 때 57.58톤. 이 정도가 누락됐다고 신고를 하는 걸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네. 요게 얼마짜리일까? 이 뒤에 나옵니다. 요거는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데 요거를 저 어마어마한 그런 도둑질의 일부분이다. 라고 입증을 해서 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성열, 이영열이 훔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거. 이 1252톤을요. 1252톤을요. 네. 하루에 다 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영열이라는 사람 혼자서. 이성열 대표님의 동생분이 하루 동안 1200톤이 넘는 양을 반출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아니, 이거 저 택배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1200톤을 차에다 실는 것만 해도 네. 얼마가 걸릴까요, 시간이? 아니, 하루에 못 실죠, 일단. 하루에 실어요. 불가능한, 시간으로 셀 수가 있나요? 날짜로 세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날짜로 세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1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고요? 1252대가 네. 들어와서 싣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이 6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영렬이 절도했다. 그래서 그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걸 증거자료로 내세워서 관세법 네. 위반으로 그렇죠. 이영렬, 그러니까 이성열 대표님의 동생 이영렬 씨를 구속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년 2개월. 그리고 지금 이성열 대표는 다시 또 지금 3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인 네.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합해서 보시면 37억 원, 23억 원, 7억 원 해서 68억 원어치의 화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68억 원어치는 어디로 간 건가요? 누가 이거를 움직이고 빼냈을까요? 자, 보세요. 일단 어디로 가서 어떻게 팔아먹었는지를 다 우리는 모르는데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별 창고의 주인이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고 안에 CCTV가 다 달려있어요. 네. 그 나가는 거를 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 화물들은 전부 다
다 일종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걸 일개 창고 주인이 어떻게 그거를 다 빼돌리겠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농심태경 여기 보면은 농심태경이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 갖다 하는데 농심태경 네. 혼자서도 못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평택 세관 직원들이 이런 짓들을 해서 용돈을 뒷돈으로 챙겨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지금 이성렬한테 덮어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네. 그 공무원들의 불법을 민간인에게 네. 전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자료를 갖다 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요건은 16.5톤의 건고추 절도가 슈퍼마린 창고에서 벌어질 당시에. 뭔가 직접 쓴 내용 같은데. 맞아요. 사실 확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사실 확인서는 슈퍼마린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두 명입니다. 네, 정모 씨, 서모 씨라고 예. 적혀 있고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게차 기사예요, 지게차 기사. 그러니까 지게차를 운전을 하는 분들인데. 아, 그럼 다 보셨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 윤모라고 하는 책임자, 네. 창고의 책임자가. 그러니까 세관원. 예, 아 세관원 죄송합니다. 윤모라고 윤모 계장이라고 하는 세관원이 작업 중인 이 물품을 보세 화물이 아닌 내국물인데 이걸 그냥 보세 화물이다면서 그냥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냐 물었더니 이거 신고되지 않은 물품입니다. 네. 윤 계장님은 세관 관할 지역인데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보이니까 영진 보세 창고로 옮겨놓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빼돌려서 1252톤을 빼돌리는 누가 할 수 있냐? 세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창고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야.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따져봐야 돼요. 뭐 이러면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돌려주질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이 사실 확인서가 명확해 보이는 게요. 네. 지금 이분들의 친필로 적혀 있습니다. 저녁 8시경 회사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그때 지게차가 창고에 있던 물건을 차량에 상하차하고 있었고 예. 즉시 물었더니 그때 만난 게 평택세관의 윤모 씨 계장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 2015년 6월 12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공무를 수행 중이니 비키라고 하니까 비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토달면 업무 방해, 공무 집행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일단 시간을 보세요. 예. 시간이 밤? 저녁 20시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8시인데 제가 아는 모든 공무원들은 칼퇴근의 그렇죠. 칼퇴근의 신들이기 때문에 8시에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이때 당시에 앞에 보세요.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밤늦게 네. 공무 집행 중이었다. 근데 트럭을 갖고 와서 막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트럭을 갖고 와서 막 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딱 발견을 하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집행 중이야? 이러니까 아 공무집행을 하니까 당당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그런가 근데 보다 했겠죠. 이 원래는 거기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갖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신문기사로 고스란히 난 적이 있어요. 네. 보세요. 이게 경기일보. 박명호 기자, 최태병 기자가 이 일종의 기획 기사를 쓴 건데 네, 제목이 수상한 평택세관입니다. 기획 시리즈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세관이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폭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중에 보세창고 물건 절도 의혹이라고 하는 거. 자, 수입신고가 끝나면 화물은 내국 화물이 됩니다. 네. 수입신고가 다 끝났으니까 그거는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화물이 되는 거죠. 당연한 네. 거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면 이 내국 화물인데 세관원들이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네. 다 통과가 끝났으니까. 네. 이건 당연히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의 소유죠. 예. 근데 그거를 무단으로 옮겨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2월 D사 소유의 보세창고는 수입 화물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특허 취소 조치됐는데 특허 취소가 되면 일반 창고가 돼서 보관 중인 보세 화물을 타 보세 창고로 옮겨야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 당연히 창고주가 또 화물주가 다 맞춰봐야죠. 이거는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사인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다른 보세 창고로 옮기고 그 물건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애초에 면허 취소를 시킬 때부터 짜고 있는 거야. 면허 취소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꼬투리를 잡아. 꼬투리를 잡아서 면허 취소를 시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고 물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래 빼돌려. 네. 그래놓고 이 면허 취소를 시킬 정도면은 이분은 범죄자로 이렇게 특정이 되니까 그 사람은 솔직히 구속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구속까지 돼 있으면 이건 빼박이야. 진짜 빈 창고야.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 걸 노리고 지금 이런 짓들을 했고 빈 창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비어있다는 건 주인이 없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네. 생각해서 CCTV 끄고 지네들 가져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건고추 16.5톤을 세관원이 마음대로 훔쳐갔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슈퍼마린 창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셋업 범죄는 어떻게 기획이 됐느냐. 그 이 창고의 주인인 이성열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막 검사들이 뭐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면허를 갖다가 창고 면허를 취소시켜서 네. 취소시킨 다음에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빼돌려서 다 지네들이 팔아먹고 이 물건을 결국은 절도했다. 원래 화물 주인이 있잖아요. 태경 농사, 저 농심 태경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 물건 내놔. 이래서 재산까지 완전히 빼앗아 먹는 삼중의 고통을 안기는 그런 행위였다. 아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죠. 심지어요 여기 지금 그 우리 이성현 대표님이 그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 네. 냉동문을 그냥 파손시켰대. 아니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한다면 냉동문을 파손시키고 밤에 몰래 불도 안 켜져 있는 창고에 와가지고 가져갈 리가 있습니다. 네. 도둑질이죠. 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몰고 범죄자로 몰고 간 이성열 대표님 형제가 예. 범죄자가 아니라 예. 세관원들에게 이 범죄를 따져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그 사건은 철저하게 이제 이전서부터 세관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어떤 이유 때문에 벌일까, 단지 용돈 때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해서 사실 밝혀낼 일이지만 강력하게 의심되는 건 뭐냐면 이 평택 세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세관원들한테는 고생했다고 뽀찌를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예. 의심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의심을 하는 예. 건데. 왜냐면 기사가 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수사가 불구하고, 엉뚱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묻혀버린 살인 예.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절도를 당한 사람이 네. 절도를 한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나왔다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2년 됐고. 2개월을 다 살고 나왔어요 동생이. 그리고 지금 그 형은 거기에 또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걸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있죠. 이거는 완전히 100% 이전도 범죄지만 그 범죄를 어떻게 보면은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사실 확인서라 네. 뭐 이런 거 목격자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문서인데 어떤 문서냐 소송에 낸 문서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공문서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소송에 활용이 됐던 거예요. 평택세관 날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공문서라는 입증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3번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시돼 있죠. 네. 또 4번 하이라이트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번은 8667로 끝나는
BL 번호가 이제 8667로 끝나는 그런 그 물건이에요. 네. 그리고 위는 8666번 물건이에요. 네. 근데 8667 물건의 그 양이 좀 희한하죠. 103.200 그러니까 103.2톤이죠. 네. 그렇죠. 103.2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192,200톤이 19,200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9.2톤. 아, 네. 19.2톤. 그러니까 19,200킬로가 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9,200킬로는 위아래로 다 살펴봐도 이상하게 작잖아. 다른 건 솔직히 우리가 한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되게 건고추 그러니까 뭐 냉동고추 이런 거는 120톤 정도가 맞아요. 네. 한 컨테이너가 120톤이에요. 그런데 19.2톤만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가져올 리가 있다? 이러면 돈이 얼마 손해예요? 네. 아, 1번부터 15번까지 기본적으로 거의 다 100톤이 넘어가고요. 맨 위에 1번을 제외하고는 유독 3번만 19.2톤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10분의 그렇습니다. 1 정도. 자, 요거를 진실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자, 이 밑에 설명글을 보세요. 설명글을 보면 화주가 태경농산이 네. 연번 3과 연번 4로 BL을 분할해서 연번 4의 물품은 정상 통관을 하고 네. 연번 3의 물품은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슈퍼마린 보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창고 주인 이영열이 이거를 무단 반출했다. 그러니까 훔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BL이라고 하는 게 뭐냐? BL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네네. BL은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잖아요. 네. 이 주민등록번호를 분할했다. 그러면 그 분할 자체를 잘 안 하지만 하여튼 분할했다고 칩시다. 분할했다고 치면 이 분할된 각각의 상품들이 다 어떻게 경로를 겪어가지고 어떻게 납품이 되고 어떻게 세관을 통과하는지 이런 게 다 자료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유니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니패스인데 여기 보면은 8666의 유니패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것 예. 중에 3번이죠. 예. 8666 유니패스. 이 유니패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주민등록 초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이전에 살던 맨 처음 살던 곳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유니패스도 마찬가지예요. 본적이라고 이걸, 해서. 네, 이걸 딱 떼면 화물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뭘 어딜 겹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가 다 나와야 돼. 네. 흥미롭게도 이 유니패스에는 저 5번 수입신고라고 할 때 보세요. 5번 수입신고. 전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5번 수입신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톤수가 달라. 톤수가 다르잖아. 8666에 19.2톤이었다며.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앞에 그 자료. 앞에 사실 이거 있죠.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요거를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렇죠. 비교하려고. 유니패스의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유니패스의 내용은 보세요. 수입신고를 할 때 2013년 12월 16일 9시 6분 29초에 슈퍼마린 종합 물류 보세창고에 갔을 때 얼마야? 101.3톤이잖아. 네. 전혀 다르고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할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니패스를 보면서 확인되는 건 8666도 있었고 8667도 있었다. 둘 다 120톤씩 들어온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관은 사실조에 대한 회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조작해주고 심지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밑에다가 해설까지 달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재판부가 보면 그런가 보다. 재판부 무역을 뭐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이 허위공문서 누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까 이거. 이거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범죄자예요. 그렇죠. 공문서 자체를 편집할 수가 일단 없고요. 예. 바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당연하죠. 뭔가 편집이 들어갔고 조작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유니패스를 다 보내는 거는 뭐
막말로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쳐. 네. 근데 이 사실조에 대한 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더라도 서류를 근거로 하고 요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서류를 완전히 왜곡해서 적어놓은 거죠. 8667도 보세요. 103.2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103.2톤인 게 없어요. 유니패스에. 아예 없군요. 없어요. 다 뭐냐? 120.6톤이에요. 여기서 6톤이 왜 들어가 있느냐? 6 뒤에 0.6톤이 왜 들어가니? 저 마대자루. 마대자루 무게야. 그러니까 실제로 냉동 홍고추 120톤이 들어온 거고 그걸 담은 마대자루 무게가 600kg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입 신고할 때 일부러 조금 떼놓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걸 왜 빼돌렸을까? 이걸 왜 빼돌렸을까? 요거 갖고 지금 모아서 이게 이성열이 이거를 절도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성열은 이걸 포함해서 1252톤을 절도했다! 이런 주장을 한 그런 조작의 서류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그랬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101톤이 수입 신고가 됐습니다. 101.3톤이. 네. 그런데 법원에 낸 조회서에는 19.2톤이 신고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8666이. 네. 조작이란. 이 유니패스를 조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 신고서를 조작해서 낸 거예요. 네. 유니패스에는 다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8666 요거 자체를 네. 고스란히 빼돌려서 120톤이잖아요. 고스란히 빼돌려서 안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말려가지고 이 슈퍼마린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지네들이 훔쳐가지고 네. 그 장난을 치려고 했다가 아 뜨거라 이것 때문에 다 들키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야 8666도 어떻게든 이걸 좀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 19.2톤이라는 애매한 거 하나를 사실조회 확인서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모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이제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셋업 범죄로 만들어져 있는 그 그림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난데없이 8666이라고 하는 그런 비해를 갖고 있는 상품이 120톤에서 19.2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돌린 물건은 본인들이 팔아먹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법원의 그 거짓 조회서를 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진짜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요걸 계산해 보면 이제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 19.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하필은 왜 19.2야? 네. 뒤에 보시면 각자 이거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군데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57.58톤이라고 한 걸 만들어낸 증거를 이성열 대표가 다 발견해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7.58톤의 절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걔네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물건에서 조금씩 신고를 덜 해요. 그걸 모으니까 57.58이 나오는 거예요. 네. 놀랍죠. 신고를 덜 하는데 또 그 신고 덜한 것도 막말로 관세청 같은 데서 덮쳐서 수사를 해보면 그것도 신고를 누락했으니까 네. 잡아야 되거든요. 안 잡아.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영렬과 이성렬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조를 하고 사실조회 확인서도 그렇게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19.2톤 저 위에 있죠? 19.2톤? 네. 거기 보면은 120톤에 600kg의 마대자루 무게, 그쵸? 네. 100.8톤에 504kg의 마대짜리 무게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다. 포대, 자 포대. 이 6,000포대 그리고 5,040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6,000포대가 들어왔는데 5,040포대만 들어왔다고 속이고 그러면 이 960포대가 누락이 된 거죠. 누락이 된 건데 그 960포대의
냉동 홍고추 무게가 몇이냐? 19.2톤. 그러니까 누락시킨 그 톤만큼을 가지고 새로운 BL인 것처럼 8666의 원래 BL의 그 상품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게 다 밝혀진 그런 사실입니다. 아,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폐기 용도로 빼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 용도로 서류상으로 빼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팔 용도인지 뭔지는 몰라요. 네. 사실은 범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성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놓으려면 이성렬의 범죄 행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성렬의 창고로 들어가는 물건들을 조금씩 빼돌리는 거죠. 근데 빼돌린 것도 아니야. 실제 물건은 거기 있어. 그런데 그거를 숫자만 세관에 신고할 때 숫자만 다운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걸 빼돌렸다. 빼먹어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세관에서 그 수입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창고에 있는 기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수입이 되자마자 이런 걸 다 기획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입이 들어올 때 애초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수입 얼마 정도 신고를 합니다라고 자료 서류를 제출할 때, 이게 통과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서류 제출할 때 이미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빼놓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들을 갖다가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김성수TV에서는 표로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여주셔서 좀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른쪽에 그 자료들은 평택 세관이 검사 오지석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요. 거기에 있는 통관 내역과 사유예요. 보면은 검역 확인이 언제 됐다. 그리고 통관이 언제 됐다. 네, 뭐 통관 보류일도 나와 있고요. 뭐 처리 기간, 뭐 사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다고 막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골 때린 거는 이 얘네들은 분명히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역 확인일 이런 것들이 조작돼 있다는 상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BL들이 쭉 넘버가 나오잖아요. 이 BL 넘버들도 다 조작됐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BL 번호 같은 걸 보면 네. 보세요. 저 맨 위에 SNK 00이라고 돼 있잖아요. 00. 네, 네 맞습니다. 숫자 00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BL 번호가 뭐였냐면 SNKO였어요. 응? 그러니까 영문자 SNKO 024 이렇게 되는 BL을 SNK00이라고 숫자로 바꿔놔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했다는 거죠? 이건 저는 거죠? 고의로 했다고 봅니다. 고의로 BL 번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조작을 한 거죠. BL번호가 다르면 유니패스 조회가 불가능할 거고요. 당연하죠. 유니패스의 조회를 못하게 하려고 BL번호를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조작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NONDY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NONDY. 이게 원래 뭐냐? NOLDY예요. LDY를 NDY로 글자 하나를 딱 바꿔놔요.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끔 좀 기입이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이걸 제가 설명을 듣고 처음에 못 믿었어요 진짜. 설마 할 정도인 거죠. 왜냐면 숫자 5와 뭐 영문자 5 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내가 똑같이 송소미 아나운서처럼 물어봤다니까. 네. 처음에 이걸 왜 바꿔요? 이렇게 물어봤고. 네. 그러니까 바꿔야 유니패스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마 실수 아닐까요? 실수를 했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런 걸 갖다 확인할 때 유니패스랑 이렇게 맞춰보면서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세관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그럼 당연히 확인해서 수정을 해놨어야지. 그리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이 저 보고서에만 이렇게 계속 다 아, 그리고 사실 확인되는 건 8666과 8667 외에는 전부 다 확인을 못하게.
우리가 흔히 이걸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관원들은 전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쵸?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뭐가 있습니까? 뭔가 만졌다는 게 있잖아. 네. 이거 자체가 범죄다. 아.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조회도서도 위조했고 보고서도 위조했다라는 네. 내용이 여기 나와요. 네. 그리고 그대로. 이 번호대로 조회를 하면 화물조회가 되지 않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입장해 보시죠. 그리고 진짜 골 때린 거 하나 있는데 우리 네네. 송소미 아나운서 보세요. 수입 신고 수리일 첫 번째 비해를 한번 봅시다. 2857. 2857의 수입 신고일은 12월 10일. 2013년 12월 10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 그 신고 수리일 저기 보면 2014년 8 12월 8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 12월 10일에 들어온 게 맨 마지막에 신고가 수리됐다라고 하는 건 신고 절차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신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달 정도 걸린 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2013년에서 14년이 아, 됐잖아요. 아, 1년이네요? 1년이 걸린 거예요. 아... 1년이 걸렸는데 처리 기간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0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입 제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이 다시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아셔야 돼. 이런 자료를 법원의 증거라고 평택 세관이 낸 거예요. 자, 수입 신고일. 이 저 수입 신고일은 저희 이런 거 갖고 왔어요. 라고 이제 세관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네. 항에 들어올 때 신고하는 날짜. 그 날짜예요. 저게 2013년 12월 10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처리 기간 바로 앞에 보면 수입 신고 수리일 2014년 12월 8일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처리 기간은 며칠? 0일. 그 옆에 보면 사유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써 그렇게 써 있는데 처리 기간 0일. 덕을 때린 거 보실까요? 4번도 보세요. 4번. 수입 신고일이 2013년 12월 17일이죠. 네. 자, 처리된 게 언제야? 2014년 12월 8일. 그렇죠? 네. 근데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음. 아. 그리고 골 때린 증거 하나. 요거는 이제 꼼꼼히 진짜 이 무역을 해 보신 분들만 아시는 건데. 네. 검역은 어디서 합니까? 세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검역은 검역을 담당하는 그 식약처가 따로 있죠. 네, 네. 네, 식물검역소, 식물검역소가 따로 있죠. 식물검역소에서 검역하는 게 여기 왜 들어와 있죠? 원래 세관에서는 이 검역 확인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세관의 전산 자료에 의하면. 네. 근데 이게 한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2013년에서 2014년에 검역이 확인되었으니 검역이 확인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로 착시 효과를 주려고 이런 걸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날짜가 하나도 안 맞아. 날짜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날짜 맞은 거 하나 있다 딱. 저 세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나머지는 다 보면은 막 어, 다 틀려. 0일이야 다. 0일. 다 0일. 0일이 생각나네. 아, 저 네모칸은 뭔가요? 무단 예. 반출? 예, 이게 2014년 9월 17일에 무단 반출됐다라고 하면서 예, 사유가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대. 무단 반출됐는데 어떻게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죠? 개판이죠. 네. 앞뒤가 전혀 개판. 맞지 않는 내역과 사유네요. 개판입니다. 그리고 이걸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은 이걸로 2년 2개월을 때렸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2년 2개월을 때렸다니까? 이러니 우리가 이재명 재판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다니까? 자, 이번에 하나 밝혀진 거 이재명 그 재판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비슷해서 소름 돋는 게 정진상 씨. 네. 정진상 씨 CCTV가 비서실에 있던 게 먹통이라서
회로가 끊어져 있고 관제실에도 없다. 그 CCTV 넘버가. 그래서 수색 그 저 뭐야 그 구속영장 그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 은수민 시장 때의 그 기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는 건 2013년, 14년이에요. 은수미가 시장이 된 건 2018년 이후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자료를 갖고 대면서 흔들어가지고 재판부는 또 그걸 갖다가 얼마나 성의 없게 봤으면 그걸 안 보고. 그리고 정진상이 구속이 됐어요, 지금. CCTV가 있으니까 그런 사실 없는 걸 알걸.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어딜 믿어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재판부에 가져가도 전혀 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사실을 오히려 지금 이제는 이성열 대표님의 무기가 돼 있습니다. 네. 스모킹 건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전부 스모킹 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래서 마음 먹고 조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5월 10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재판에 이성열 대표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더 탐사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시민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구속되기만 해봐라. 어?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런 분노한 그런 시민들이 있었고 청원을 세상에 탄원을 하루가 안 돼서 5만 장을 만들어주니까 재판관이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성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언론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인데도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혜택들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네. 지금 기사도 안 나가고 더 탐사하고 저희하고 송작가 TV 정도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김용민 TV도 하셨나요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목사님 왜 우리 이성열 대표 같은 분은 왜 케어를 안 해주시지? 좀 해주세요. 진짜 좀 해주세요. 케어 좀.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저 같아도 숨고 싶을 것 같고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예. 이성열 대표님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무단반출이라고 써있는 부분들 그 다음 자료를 통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봅시다. 무단반출이라고 기록이 되려면 네. 유니패스에 무단반출했던 게 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았다라는 게 정리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유니패스의 네. 세관 공식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패스는 뭐다? 주민등록 초본이다. 네. 바뀔 수 없는. 다 나와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잠깐 주민등록이 유실됐다. 그러면 유실됐다가 언제 복원됐다. 다 나와요. 그 초본에. 내용까지도 다 네.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 보려고 초본 달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가 된 적이 있나? 그러면 혹시 그때 돈 안 갖고 튄 거 아닌가? 아... 이런 거 보려고 은행에서 초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미반출 정리, 폐기, 촌탁, 평택에서 폐기시켰다. 이렇게 돼 있네? 네, 미반출 정리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수입신고가 각하돼가지고 폐기, 촌탁 돼서 네. 수입신고가 각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앞에는 무단반출이라고 써 있습니까? 검사 네. 자료에는? 아니, 뒤에 있는 자료에서는 무단반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아... 공식 데이터에도 무단반출이라고 적혀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근거로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무단반출이라고 적었을까요? 아, 이거 근거 없이 적었는데도 검사는 이거를 받아들인 거고요. 당연하죠.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자료라고 제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몰아붙이고 또 위증하는 사람들 데려놓고 말 맞추게 한 거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열심히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을까요? 이성일 대표가. 윤석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하필이면이죠. 어.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라이즈 자체에도 최은순이 개입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가 왔다 갔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얼마나 이분이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갖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정말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성열 대표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젠장 윤석열. 젠장이라고. 윤석열은 아. 그러면 이 자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네. 이성열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인멸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서 기소를 하고 이성열 대표님이 지금 키를 다 미리 보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럼 그대로 갖다 줬으니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사실들마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57.58톤을 만든 BL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보셨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8개의 건을 조작을 합니다. 수입할 때 당시에 이제 들어와서 신고를 할 때 일부를 만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날짜를 보면 12월 2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 요 사이에 들어온 물건들 가지고 조작을 해서 조작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빼돌렸다라고 만들어서 네. 57.58톤을 만듭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해드린 방식을 고스란히 사용해서 8가지 품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8가지 품목을 아... 만들어서 이렇게 증거자료가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슈퍼마린이 이렇게 물건을 빼돌렸다. 증거자료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57.58톤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1252톤을 얘네들이 빼돌렸다. 아... 지금 증거자료는 57.58톤밖에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빼돌린 거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57.58톤이 전부 다 빼돌린 게 맞다고 치면 그럼 얼마를 물어주면 끝나는 일이었을까? 이게 충격이죠. 아까 전체가 6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68억 정도 되면 특경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빵에 가고 5년 이상 징역으로 살아야 되는 네. 겁니다. 진짜 30년까지 살아요. 무기까지 살아요. 그런데 57.58톤만 증거로 인정이 돼서 그걸로만 따지면 이게 금액이 얼마일까? 얼마예요? 냉동 홍고추 가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들어오는 원가를. 예. 어, 여기 금액은 안 나와있네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아...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를 억지로 만들어요. 4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도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4천만 아이고. 원 정도를 만들어요. 네. 그래놓고 이걸 전체는 68억인데 68억짜리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질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건 물증으로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7.58톤만 인정이 됐다면 이영렬 대표가 2년 2개월을 갔을까요? 그거 벌금이에요. 벌금. 4천만 원 정도면 벌금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답답합니다. 지금 이성열 대표님이 또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57.58톤은 관세사 평택세관 농심 태경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거 자체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57톤만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1252톤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아까 계산해드렸잖아요. 1톤짜리 트럭으로 1252대 이 57.8톤이면 1톤짜리 트럭으로 58대 58대가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양을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하루에 도둑질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57.58톤 자체도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실제로 홍고추를 가져갔거나 덜어냈거나 뭐 훔쳐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작업이 된 거잖아요. 네. 서류상으로만. 아... 실제로 훔쳐간 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훔쳐갔다는 누명 썼지 훔쳐간 물건을 갖다가 팔아먹었다는 누명 썼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횡령, 배임, 그리고 절도. 이게 막 들어가고 특경법까지 가중되니까 진짜 네. 얘네들의 음모대로 됐다면 이성열 대표님은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네. 그 들어가서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조작된 결제 이런 거는 지금 관세청이 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그러면 수입신고 자체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수입신고는 무게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네. 무게를 다 배치해놨죠. 빨간 네모칸 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쫓아갑니다. 예,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쫓아가요. 이 중량들만 딱 보면 진짜 이게 얼마나 조작됐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게 수입 신고를 할 때는 101.3kg로 수입 신고를 하잖아요. 네, 101톤. 갑자기 이때만 포대 그 개수가 5,040개로 줄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검역받을 때는 또 다시 나타나네. 다시 120톤이 됐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민 씨, 어? 그 표정을 보여줘야 돼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여줘야 돼. 아니 하루만이거든요. 예. 12월 16일에서 12월 17일로 가는 딱 하루만에 갑자기 고추가 불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마술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 아... 고추가 막 불어나는 마술. 어? 그러면 막 화수분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반입 신고량하고 수입 신고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관세청에 있는 누군 내부 누군가가 이거를 봐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에. 아니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지. 아니 관세원들이 다 이거 가운데만 본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지? 어 변했네? 그럼 왜 변했어? 아 썩었어? 에. 어 그래서 폐기했어? 폐기한 자료 갖고 와봐. 아 폐기. 이러면서 맞춰보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 이거를 초등학교 애들 다 할 텐데 어 숫자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선생님 숫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마법입니다. 마치 시력이 안 좋았던 사람이 군대에 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갑자기 그 사람이 시구를 해요. 그 시구를 해서 캐쳐 밑에다가 공을 집어넣어. 불가능합니다. 평생 안경도 쓰지 않고요. 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약간 부동시지만 제 친구가 진짜 심한 부동시로 군대를 갔다 안 간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 야구를 하거나 이럴 때 공을 할 때 눈을 한쪽을 감고 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다 사람을 갖다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전부 최소한 이 태경. 그러니까 화주인 태경도 이 수입 신고할 때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태경. 그다음에 중간에서 안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간 중재하고 이랬던 인간들. 그리고 또 창고에 그 뭐 사장이라고 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가져가는 거 어? 방조했던 자. 그리고 세관원, 관세사 전부 다 짜고 있는 거. 아, 지금... 스카이 뭐라 그랬죠? 스카이브릿지. 스카이브릿지. 관세범인 스카이브릿지. 여기 스카이브릿지가 딱 줄여줬잖아요. 네네. 관세범인 스카이브릿지.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통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관세범인 스카이브릿지가 통관 업무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줄여줬잖아요. 무게 안 달았습니까? 그러면 관세범인 스카이브릿지의 공모도 의심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의심해 봐야죠. 몰랐다고만 해서 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뭐 영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57.58톤을 가지고 민사소송까지 걸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야지 얘를 거지로 만들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항을 못하잖아요. 네. 솔직히 이 대표님이 처음에는 이거 뭐 나는 사업해야 되니까 아유 그래 대충 어느 정도는 그냥 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제가 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견디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게 해줬습니다. 지금 처음에는요 진짜 변호사비도 없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하다가 국선 변호사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일부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또 꽤 열심히 해줬던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예 아시죠? 아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듣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데 직접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싶고요. 이성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더 심하셨을 텐데 이후에 평택항을 떠나야겠다라는 충고를 들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택항을 떠나죠. 그래서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제주까지 가서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네. 이 날짜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2015년 1월 29일 예. 맨 처음에 범죄 일람표를 보시면 나와요. 자. 예. 2019년 1월 29일 여기 2015년 1월 29일 여기 보이는데 전체 화면을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요 부분입니다. 요 2015년 1월 29일 예. 날짜. 이 날은 이성열 대표님과 이영열 씨가 구속된 날인가요? 아니요. 범죄했다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날이 이 2015년 1월 29일입니다. 예. 조금 더 키워줘 보세요. 2015년 1월 29일. 네, 네. 범죄 일람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예 밀수를 2015년 1월 29일에 했다라고 저기 딱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날짜가 어떤 날짜냐? 유일준이라고 하는 자가 네.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평택 지청장이었어요. 검사 평택 지청장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 이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기죠? 네. 네. 아, 공직기관 비서관인가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민정수석이 아니라 공직기관 비서관. 유일준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그럼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들어간 날짜와 네. 이성열 대표님 형제가 구속된 날,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게 적시된 날. 이 동일한 날이라는 동일한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유일준이 사실상 기획한 거 아닐까? 그럼 유일준 뒤에 누가 있어요? 최순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초반에 이 이성열 대표의 동생을 잡아넣는 데까지 네.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실제로 보세요. 2015년에 이영렬 관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그 대법원 판관한 예, 선고가 나요. 2017년에 15년에 예, 구속시킨다. 구속시키고 2017년에 선고가 나는데 그때까지는 물론 탄핵이 2016년에 됐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사실은 박근혜의 힘이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끝도 없네요. 박근혜의 힘이라기보다 박근혜 주변 사람들의 힘이 그때까지 네. 남아있었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비로소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많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은 더 많은 곳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딸셋 아버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아, 나 지금 무역은 너무 모르겠어,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결국 이 동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멀쩡히 일 잘하고 있었던 젊은 사업가를 그 젊은 사업가는요. 평택 세관을 중심으로 한 그 잘못된 부조리와 부패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예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결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온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신고를 했던 건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만들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끝판왕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열이 이겨야 마침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네. 윤석열이 그 뒤에도 있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이성열 대표님은 이제 더 이상은 사법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관심과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펀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생강 펀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함께해서 생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난들을 일부라도 막아 세운다면 그건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성열 재판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자세한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마린의 이성열 재판 따라잡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섬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김성수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네 번째가 됐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지난주보다도 더 센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주로 더 세지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관세청에서 슈퍼마린 물건을 절도하고 네. 그 죄를 이성열 대표와 동생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셋업 오늘은 범죄 이야기였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셋업 범죄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셋업 범죄의 평택 그 세관과 네. 관세청 여기만 연루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럼요. 실제로는 이 세관 공무원 윤종훈의 절도 사건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평택 검찰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뭐 세관, 관세청, 검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냥 개인 한 사람을 꽁꽁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들 오늘 쭉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국가가 개인을 완전히 수탈한 그런 사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을 갖다 들여다 보기 전에 이성열 대표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성열 대표는 드디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 검찰, 평택 검찰 등의 이제 자기 사건 그리고 동생 사건 기록을 네. 열람 등사 요청을 갖다 했었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네. 거죠. 그런데 그 신청이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겁니다. 네. 오히려 송삼현 검사 기억해 주세요. 송삼현. 송삼현. 그리고 박찬호. 박찬호 검사. 이들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송삼현 검사는 99만 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 수사 지휘했던 바로 그 검사인데 네. 그 검사가 제주도의 지청장으로 와서 지검장으로 와서
이성열 그 대표가 제주도에서 사실은 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성열 대표에게 범죄 하나를 안겨주고. 아. 그래서 사건을 갖다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찬호 검사. 네. 이 박찬호 검사도 유명한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네. 이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막 물망에 올라요. 2021년 이때예요. 물망에 올라요. 그랬다가 이제 물을 먹죠. 근데 그 물을 먹었을 때 과연 아 지금 박찬호 같은 신복을 왜 물을 먹였을까? 근데 추미애 그 그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찬호를 갖다가 승진을 못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지청장으로 보내. 갑자기 제주도로 갔죠. 네. 근데 제주지청장으로 보내서 뭔 일을 하게끔 했나 그랬더니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처가 일을 갖다가 맡게.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벌써 처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네. 자기 처가의 일 정리를 맡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이치모터 사건 변호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그냥 처가 라인에 들어가서. 처가 전담. 처가 전담을 하고 있어요. 처가 전담반. 아. 만약에 이게 그 항의하실 게 있다면 박찬호 전 검사님께서는 네. 그 내용을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성열 대표님 사건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선 농심 태경이 형사 고소한 사건. 네.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동생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동생 사건 중에 아주 기묘하게 일부를 딱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특경법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꼼꼼히 다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이쪽 사건은 이쪽 사건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 자료를 갖다 돌려서 아. 이쪽에다 쓰고 근데 그럴 때 서로 상황이 다르다 그러고 개판입니다. 개판. 별개의 사건을 그냥 묶어버린 거네요. 묶었다기보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든 그런 아,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일단 1심은 졌고 그 진상태 특히 이영렬 그 동생 사건은 완전히 이제 대법원 판단까지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 자료를 보고 딱 봤더니 어? 이게 내 사건에도 여기 자료로 들어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 진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네네. 살펴보고요. 2017년에 이제 생강 무단 반출권 이 건은 우리가 첫 시간에 네. 예, 그 푸른 농장인가요? 거기 그 생강 얘기하면서 네. 했잖아요. 펀드 얘기도 같이 했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예, 사실은 이 농심태경이 고소한 사건 그리고 생강 무반출 사건 이거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는데 이제 이성열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재판을 갖다 하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네, 막 열람 등사 신청도 하고 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송사면부터 먼저 보내서 이제 농심태경 건 그다음에 그 박찬호는 뒤에 생강 무단반출 건 이 두 개를 갖다가 각자 만들어서 이 두 개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병합된 상태로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당시 이성열 대표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는데 또 이후에 갑자기 그 사건이 평택으로 옮겨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 피고인이 이성열 대표 밑에서 창고 사장을 하던 네. 정모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슈퍼마린 창고를 강탈하고 거기서 밀수를 한 거예요. 그 창고에서. 그러다가 들켰어. 남의 창고를 뺏어서 거기서 범죄까지 저지른 예. 거네요.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네. 네. 그래서 이성열 대표가 평택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평택에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때 만난 게 바로 황희석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열린공감이란 이름이었는데 네. 열린공감 등에다가 이제 방송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저도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도움을 청하셨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사건들이 알려져요.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변호사비도 대주시고 너무 감사한 그리고 분들. 이제 황희석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맡으면서 1심 네.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그 상황에서 이성열 대표가 계속 거절당했던 바로 그 사건 자료들 네네. 그걸 열람 등사해서 드디어 소송을 통해서 받아냈는데
아,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서류 하나가 나오는데 그 서류부터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나갈게요. 네, 자,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김건희의 고모입니다. 이 김건희의 고모가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김혜섭 씨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장진호 씨인데 저 장진호 씨가 바로 평택 세관을 주물럭거리는 거대한 생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생강은 장진호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 그럼 생강 거상이라고 보면 거상. 되겠네요. 근데 그 거상이 생강을 가지고 이제 이성열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는데 네. 그 사건을 이제 정확하게 문서로 알게 되는 그 자료가 나왔어요. 자, 보실까요? 투자금 상환 증명서. 네. 요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금 상환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그 투자를 갖다 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상환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해서 다 갚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장성경, 장진호 이런 이름이 나오죠. 네, 중간 중간 낯선 네, 이름들이 채권자가 장성경, 장진호, 그 다음에 김혜섭이에요. 김혜섭은 장진호 부인, 장성경은 장진호 딸. 일가족이 채권자라는 거예요. 장진호 씨 일가가 채권자로 들어가 있는 예, 거고요. 이 장진호 씨 일가가 도대체 얼마를 빌려줬냐. 저희 보면 전년에서 2월 그러면서 1월 1일 딱 나오잖아요. 네. 1월 1일 전년에서 2월 된 게 3억이야. 근데 저 빌린 돈이 있느냐? 없어요. 빌린 적이 없어. 네. 그런데 저렇게 지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정땡땡이라고 하는 인간이 공범이잖아요. 네. 공범이니까 지들끼리. 저 자료를 만들어요. 아~ 지들끼리. 그러니까 저기 채무자가 슈퍼로지스 대표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정땡땡이잖아요. 사실은 슈퍼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모 기업의 그냥 하나의 그 창고인데 거기 대표가 마치 투자를 받은 것처럼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투자를 받았다면 이성열 대표한테 돈이 가거나 네. 보고가 되거나 그 돈의 행방이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몰라 이성윤 대표는. 근데 자 전년에 이미 3억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도 3억 해가지고 총 6억이 지금 투자된 것으로 꾸며진 그런 서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서 이 장진호, 장성경, 김혜섭이 뺏어간 건 뭘까? 창고와 네. 창고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땅을 뺏어갑니다. 근데 진짜 골 때린 거는 이성열 대표는 이들끼리 소송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지들끼리 민사소송을 막 해. 그래서 뺏어갔어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사람이야. 분명히 이성열 대표의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을 저 회사 대표 이름으로 해놨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먹은 거예요. 이 대표는 자기가 돈은 다 냈는데 자기 땅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 증명서만 봐도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평택 세관부터 관세청 그리고 검찰 그리고 김혜섭 장진호 씨 부부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는 이게 겉으로는 세관 직원 예, 그 절도 사건인 것 같지만 네. 모든 것의 배후에 윤석열과 검찰이 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특히 자기도 그 혜택을 받았지만 처가 일가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성열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됐던 것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 평택 세관은 윤종훈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절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 우리가 저번에 다 이건 한번 보여줬어요. 네,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이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지게차 기사였던 두 분이 실제로 이렇게 작업 현장을 목격했다. 그 목격했고 책임자가 윤종훈 계장, 다시 말해서 세관 공무원이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확인해 준 서류입니다. 네. 이 그쵸? 내용에 따르면 윤종훈 계장은 물건을 훔치다 걸렸더니 예. 이 사실 확인서를 쓴 두 사람에게 공무 수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 사건이 평택 경찰서에 신고가 됐어요. 네. 실제로 이 신고를 했던 사람이 창고 책임자였던 정땡땡입니다. 이때는 이자가 그때는 그러니까 신고자였네요. 그때는 신고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 골치 아픈 건데 네. 이 정땡땡은
이 세관원이 물건을 훔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조목조목 따졌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17년에 창고를 이 아까 창고를 누가 처음에 뺏어갔다 그랬죠? 김혜섭 장진호 장진호가 뺏어갔다 그랬죠. 네. 근데 실제로 이 김혜섭 장진호는 진짜 중요한 게 그 땅인 거야. 아, 창고가 아니라 땅이었던 거군요. 이 슈퍼마린의 창고는 그냥 정태민 형한테 줘요. 그리고 정태민이 입을 닫아요. 아, 갑자기 배신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들과 짜고 그 이후에 계속 사실은 이 윤종훈의 이제 도둑질을 네. 그거를 덮는데 힘을 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창고를 뺏겨야 되니까. 네. 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 예. 사실은 그 정땡땡 사장이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고를 오히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일단 세관원은 이 창고 안에 있는 수입 농산물 요걸 절도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지들끼리 나눠가지는 이거 관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정땡땡은 창고를 자기께 되기 원 갖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예. 장진호는 사실은 이 창고에 대한 보상권 그리고 창고를 지을 땅 이걸 탐냈던 겁니다. 이, 아...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맞았어 어떻게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네. 그래갖고 셋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가 네. 저질러지니까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니까 짜라란 하고 조카 사이. 처조카 사이죠. 뭐 정확히 어떻게 돼? 처조카 사이죠. 처조카 사위인 그 윤석열이 등장해서 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쟤를 죽여라.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동생 거죠. 이영렬 씨에게 2년 2개월형을 살게 하고요. 그렇죠. 그때 아. 68억 원어치 지난 시간에 네. 얘기했잖아요. 68억 원이 되려면 몇 톤이다? 1061톤이다. 1061톤은 하룻밤에 다 빼돌렸다. 기적같은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기 그 진이 알죠? 우리 네. 황금램프의 진이 정도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웬만한 히어로 하기 힘듭니다. 헐크만 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이렇게 작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진도를 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평택 세관 윤종훈 반장의 절도권이 들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 일단 이 건을 실제로 이 절도를 시켰던 사람이 이영렬, 다시 말해서 이성렬의 동생이었다. 네. 그래서 창고 안에 있던 68억 원어치, 68억 원어치라고 하면 무게가 안 보여서 저는 1061억 1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1061톤어치 물건을 정땡땡 사장하고 대리 또 정모 씨가 있어요. 이거를 2000 창고로 무단으로 옮겼다, 이고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만들어요. 네. 근데 정땡땡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영렬 씨한테, 이영렬 씨가 사실은, 좀. 교통사고를 당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사고 이후에 후유증으로. 네, 네. 샘이 좀 느리고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돈으로 회유를 한 거야. 그래서 말만 잘 들으면은 다 좋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평택 창고로 저 오게 만들고 그리고 화물차에 태워서 2000 창고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 2000 창고에 딱 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네. 그런 이 정창조라고 하는 평택 세관 또 이제 조사원이 있거든요. 네. 이 정창조라고 하는 일당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일종의 수사죠.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랬지만 하여튼 이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고발이 돼서 예, 이영렬 씨가 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영렬 씨가 체포된 게 4월 1일인 거죠? 그렇죠. 아,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이제 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네. 야, 요 자료 보세요. 이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예, 정창조라고 하는 평택 세관의 일종의 조사원이죠. 네네. 이 정창조가 윤종훈 답을 하는 사람은 윤종훈 계장입니다. 계장, 네. 윤종훈 계장한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자, 1915년 3월 20일 재고 조사를 했고 네. 3월 25일 그 사이에 무단 반출됐다는 거죠.
그게 생강이 뭐야? 17만 1720km, 건고추가 36만 5580km, 뭐 이래가지고 뭐 53만 7300km가 무단 반출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이나 이 물량도 무단 반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도 대책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상품성이 있는 건고추는 다른 보세 창고에 이고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건고추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남아 있는 걸 이고하려고 알아놓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이게 서류상으로 미리 말을 맞춘 거죠. 이게 무슨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이 조사를 했다는 그 날짜가 3월 27일이라 그래요. 네. 저 보세요. 3월 20일서부터 3월 25일 사이에 무단 반출된 게 엄청나다. 네, 네. 그러니까 27일 날 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한 날 이제 밤에 이거를 이고를 했다라고 서로가 말을 맞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고를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제 이영렬 씨를 이천 창고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4월 1일 날 거기서 잡혀가게 만든 건데, 네. 근데 골 때린 거는요, 이 사안, 이 사안이 이 그대로 그 탄핵이 되는, 알리바이가 깨지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이때는 지금 윤종훈이가 밤에 이렇게 이고를 한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조사가 되는 게 3시 20분서부터 조사가 되는 거예요. 낮이죠. 낮 3시 네. 20분서부터 4시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그렇게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데에선 증언을 어떻게 하냐면 3시부터 자기가 물건을 날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다 나르다가 못 날라서,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밤까지 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럼 이 조사를 하는 시간과 본인이 말하는 옮긴 시간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한 곳에선 부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료를 서로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서 마구 내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는 좀 더 꼼꼼히 네. 나중에 재판에서 따져보도록 하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시간 갖고는 뭐 아 기억이 잘못됐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슈퍼마린의 창고가 지금 성격이 어떤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평택 세관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보세구역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제2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네. 원래는 보세구역으로 슈퍼마린 종합물류 보세창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세창고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세창고는요, 일반 창고하고 달라요. 저기는 이제 세관을 통과하고 모든 통관 절차들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세관원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보고 있는 곳이죠. 네. 왜냐하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물건이 빠져나가 봐. 그럼 밀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 밀수가 되는 거야. 정부가 알지 못하는 물량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세창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창고니까 누가 관리한다? 세관원들이 관리한다. 네. 그럼 보세창고가 아니면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네, 개인의 관리를 따르겠죠. 그렇죠. 개인의 국내 물이야. 국내 화물. 알아서 관리를 해야지. 국내 화물이 된 걸 갖다가 왜 세관원이 그걸 들여다봅니까? 월권이죠. 들여다본다 그래도.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의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5년 2월 15일까지. 네. 2014년 10월 15일 날 수리를 해서 원래 기간은 2017년 1월 25일까지였는데 그 전에 사업 부진으로 2015년 2월 15일 날 보세 창고 허가가 만료. 그 다음은 보세 창고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물건 옮긴 거 언제라고 해요? 세관원들이? 3월 27일. 그럼 보세 창고가 아닌 기간에 지금 물건을 옮긴 셈이 되는 거네요. 세관원들이.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남의 창고에서 그냥 옮긴 거예요 세관원들이. 그럼 세관원이 지금 물건을 절도한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봐도 절도죠. 그렇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공문서예요. 공문서. 평택 세관이 발행한 겁니다. 언제까지 면허가 끝난다? 2015년 2월 15일까지 끝난다고
적혀 있어요. 네. 응? 그런데 그러면 이 의제 기간 이후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이 의제 기간을 4개월 주는 이유도 뭐냐? 창고에 있는 거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비울 시간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야, 요 창고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 세관 통과 못한 거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제는 일반 창고가 되는데 그럼 세관원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 빨리 옮겨야죠. 그래서 4개월을 준 거야. 4개월 동안 안 옮기고 뭐 했어요, 얘네들?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세관원들이. 그래놓고 4개월이 지나서 한 달 열흘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우리 세관에서 통과되지 못한 물건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때는 이건 일반 창고였다고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고요. 이게 만약 보세 창고였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제 기간 동안에 옮기지 못했어. 그래서 뭐 우리로 임의로 또 뭐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4월 1일까지 옮기려고 했어.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냈다고 쳐보세요. 네. 그래도 절차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고주, 그 다음에 화물주한테 다 공문서를 보내야 돼요. 아, 당연하잖아요. 네. 이게 세관의 물건이 아니잖아. 그들의 물건이니까 허락을 받아야죠. 주인에게. 그렇죠. 예. 일단은 창고주는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알아야 돼. 네. 또 원래 물건의 주인도 당연히 자기 거니까 알아야 돼. 그리고 이들이 와서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어? 저거 왜 1톤 빼돌리지? 아, 저 자루 하나 빼돌리는데? 이런 걸 막아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밤에 문도 강제로 따고 네. 그리고 가져갔잖아요. 문을 강제로 땄다는 게 뭐다? 창고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창고주의 대행이었던 정땡땡이 와서 지랄지랄 했다. 신고까지 했다. 네.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아, 이런 상황만 드러놓고 봐도 이걸 공무수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평택세관은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자, 여기서 또 충격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들 설명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나는 진짜 미쳐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이쪽에 있는 게 고추죠. 네. 저기도 고추가 있어요. 네. 오른쪽은 좀 뭐 시장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모습이고요. 왼쪽은 좀 다르네요. 왼쪽은 완전 다르죠. 네. 왜냐면은 완전히 말린 상태로 투명 비닐에 넣고 그다음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시켜서 그래야지 이제 공기가 없어야 물건의 무게나 부피도 줄지만 거의 상할 염려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공 상태 포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수입 건거주다. 네. 그리고 중국산. 중국산을 갖고 왔던 한국산을 말렸던 간에 한국에서 건조를 하면 이렇게 싸게 된다. 그러면 세관원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국 거고 이게 중국 거라는 거 모를까요? 알겠죠. 딱 제가 보기에도 구분이 되는데. 당연하죠. 네. 그런데 윤조곤 반장은 네. 이걸 가져갔을까요? 이걸 가져갔을까요? 퀴즈. 아니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수입한 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내 네. 거를 본인이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져가지 않고 이걸 가져갑니다. 이건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데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절도적으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종훈 계장은. 자, 일단 자기가 뒤에 서류를 조작한 걸로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데 네. 낮 3시서부터 이고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3시 20분에서 4시 사이에 조사를 받고 앉았었어. 그리고 밤에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걸렸을 때 당시에 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왜 밤에 이고를 해? 그것도 불까지 꺼놓고. 그리고 세 번째, 거기는 보세 창고도 아니야. 보세 창고도 아닌데 왜 그걸 이고를 하고 앉았어? 네 번째, 왜 이걸 가져가? 진짜 수입품을 가져가야지. 아, 정말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뭔가 공무수행으로 절도를 덮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아. 지금 그게 들킨 게 결코 자기네들이 의도해서 들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윤종훈이 이제 평택에서 법정 증언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 건고추 처리 계획의 하단을 보면 증인은 당시 슈퍼마린 창고에서 증인이 영진 보세 창고로 옮겨 보관 중이던 건고추 16.5톤의 포장 단위 및 화물의 성상이 기존 수입 신고되는 건고추의 형태와 다른 대형절에 포장된 점을 보아 국내에서 건조된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적고 있다. 국내에서 건조된 건고추라는 것이 외형상 분명한데 증인이 무슨 근거로 그 고추를 영진 보세 창고로 옮겼습니까? 네. 이렇게 변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정말 명확한 질문인데요. 예, 네. 권희석 변호사가 아주 말 정확하게 하시지 네. 않습니까? 보세 창고에서 두 번이나 무단 반출이 있었고 저희가 시건 장치를 한 상태에서도 무단 반출이 이루어지니까 솔직히 그 당시 창고에 있는 물건이 상태가 좋지 않은 손상이 심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그나마 건고추가 보였는데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대. 에이, 지금 보세 창고에서 원데이 투데이 일하세요? 보세 창고 관리 세관원 분이 이걸 구분을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정답. 원데이 투데이입니까? 네. 그리고 그 앞에 한 말은 뭐야? 그 당시 창고에 있는 물건 상태가 좋지 않은 손상이 심한 상태여서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결국엔 절도를 인정한 야, 셈입니다. 진짜. 아니 그게 수입 건고추가 상하든 말든 그거를 갖고 와야지 자기 것도 아니잖아. 화주 따로 있죠? 네. 저 그다음에 창고주 따로 있죠? 자기는 공무원이야. 그냥 안 돼요. 뭐든지. 공무원이야. 네. 근데 그거를 왜 자기가 판단을 해? 이건 공무원들의 평상시 습성과 또 굉장히 다른 게 공무원들은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남의 것에 전혀 관여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썩었던 말든 말이야. 아야, 이건 네. 우리는 이게 비에 붙어 있지? 아, 그래. 이건 날르면 돼. 어우. 날르는 어, 반장님. 어, 이거 저 완전히 썩어 있는데요? 아, 그럼 날라. 이러면 그리고 원래 다루라고 한다면 이고를 명령합니다. 그렇죠. 네. 왜 가서 이고를 합니까? 공무원이 그런 거 보셨어요? 아, 절대 안 하죠. 공무원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공문을 내려서 자, 이고 하고 자기는 쫄려 와. 이고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화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불러. 지게차든 트럭이든 그 사람들이 다 불러. 네. 그래 놓고 봐. 그래서 잘 실었어? 어, 다 있어 없어 체크만 해. 그리고 가는 게 공무원이지. 네. 공무원이 무슨 자기가 트럭을 불러서 아, 이런 짓을 합니까? 도둑 맞을까봐 했대잖아요. 도둑 맞을까봐 그렇게 했다고요? 야, 이 아, 진짜 사건의...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 사건의 공무원들은 너무나 융통성이 있는 게요. 도둑 맞을까봐 물건도 미리 옮겨주시고요. 예, 지난번에는 정말 또 감사합니다. 숫자도 좀 오기입도 잘하고 그렇죠. 이상한 사건들이 예. 많습니다. 자자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야 세상에 나는 화물 반출 지시서와 인수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영수증. 원래 보세요. 영수증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돈 주고 물건 받고 네.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는 거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영수증은 돈을 뭐 줬건 주지 않았건 물건을 수령했을 때 그걸 입증해주는 그런 증서예요. 그래서 네. 영수 내가 수령을 했습니다. 받았다. 했다는 증명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화물 반출 지시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수증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화물을 반출하라는 지시서 그리고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김성수 TV라고 하는 회사 안에서 우리 PD님이 카메라를 잠깐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지만 우리 아 책임 PD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보조 PD님이 카메라를 갖고 나가야 돼. 네. 그럴 때 책임 PD님이 반출 지시서를 내리고 그리고 그 반출된 거를 보조 PD가 받았는지를 사인하는 게 인수증.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 쓰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영진 보세 창고라고 하는 데는 이천에 있는 다른 창고잖아요. 아니 평택 죄송합니다. 이천 창고를 자꾸 옮겼다 그래가지고 그 영진 보세 창고는 평택에 있는 다른 창고인데 네. 창고주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수증을 써야 되는 거죠. 이쪽 슈퍼마린 쪽에서 물건을 줬고 영진 보세 창고에서 물건을 받았다.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여기 보세요. 내용이 좀 특이한 게 화주명이 네. 평택 세관이야. 아니, 건고추가 왜 평택 세관의 물건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국 화물이라고 적혀 있고요.
왜 내국 화물인가요? 수입품이라며. 수입품이 아니면 세관이 왜 관리를 합니까? 내국 화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인수증을 그럼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2년 2개월을 때렸어요. 지금 이성열 대표님하고 이영열 동생분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일지가 인수증만 봐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증서가 너무 골때리는 게 네. 사무실 보관용, 창고 보관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사무실에서 창고에게 내릴 때 그렇게 필요한 얘기고 자기네 창고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든 인수증이든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슈퍼마린이 발부를 해야 돼요. 슈퍼마린이 화주명이든 뭐 창고주명이든 저기에 슈퍼마린 물류 뭐 이런 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권고증 당연히 수입 보세화물이죠. 보세화물로 있어서 이거를 이제 너네 쪽으로 이고를 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 화주는 농심태경 그리고 창고주는 슈퍼마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영진보세장추가 그거를 수령하고서 또 수령했다 이렇게 사인하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 창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화주가 평택세관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조작을 해놓고 세관 공무원들이 이런 조작을 해놓고 이걸 증거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증거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과 검사 판사가 모두 다 한통속이었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모를 수가 있어. 아. 솔직히 판사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창고가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최소한 검사는 그걸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고 그래서 판사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정해져 있는 형량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영렬 동생분 이영렬 씨를 구속시킨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슈퍼마린 보세창고의 무단 반출 내역이라고 네.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015년 1월 29일 이영렬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묶어내 세운 그 상황인데 그 1월 29일에 그 반출된 물건과 네. 그 다음에 2015년 3월 21일에서부터 25일 사이에 반출됐다는 그 물건 이 화물의 양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이런 이만한 양이 다 반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68억 원어치 있다. 1061톤입니다. 네. 그때 근데 이게 윤종훈이라고 하는 작자가 계장이 3월 27일 3시경 그러니까 3시 20분서부터 네. 정창조에게 조사받을 때 제시한 그 표인데요. 연번 1번을 보세요. 여기 연번 1번. 네. 이 1번을 보면은 남성 유통 여기 남성 유통이라고 영어로 써 있지만 남성 유통입니다. 네. 남성 유통이 그 건고추 5kg를 여긴 재고로 남겨놨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500kg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반입 개수는 25개 포대인데 근데 26개 포대 505kg이 있어서 500kg는 이미 빠졌고 5kg만 남아있다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번 7번을 보면은 네. 여기 7번입니다. 여기. 7번을 보면은 슈퍼 코리아 토탈 로지스에서 원래는 총 중량이 2만 킬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네. 그중에 재고는 1000개 그래서 2만 킬로가 다 남아있었는데 3월 20일 날 실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빼돌리고 무단 반출을 3,580kg를 했다. 그리고 재고의 순중량은 16,420kg밖에 없다. 이렇게 네. 적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게 BL 번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입품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오, 야, 수입 건고추. 우리 서민 씨 진짜 전문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BL 번호가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 BL 번호 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수입 건고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님이 네. 뭐라고 묻냐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자료들을 보면은
내국 화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국내산. 국내에서 말린 거잖아요. 국내산 건고추를 내국 화물이라고 적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도난을 우려해서 이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창조한테 조사받을 때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이 주장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재판받기 전에 재판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국내 건고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내국 화물이니까 국내. 착각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엘이다 있잖아요. 수입산에게만 있는 비엘 번호가 있죠. 뭡니까 이건? 아. 도대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보세요. 그러면 이 윤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수입 건고추가 맞는데 이 수입 건고추가 맞는데 왜 국내 건고추를 옮겨놓고 수입 건고추라고 또 이렇게 슈퍼마린 종합물류 무단반출 내역에는 BL번호를 막 만들어서 넣어놨을까?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BL번호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네. 없어요. 이 남성 조작된 유통, 번호였나요? 예, 남성 유통에서 수입했던 거 수량을 따져보니까 25개, 500kg밖에 없어. 네. 5kg를 만들어낸 거예요. 5kg를. 아, 저는 이걸 보니까 세관원은 일단 수입품을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절도한 물건을 수입품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자신들이 공무집행을 한 것처럼 꾸밀 수가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응. 정답. 응. 국내산이면 절대 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작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했다가 이거 이상한데? 우리 쪽이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또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원래 거짓말이 쌓이면 쌓이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체를 다 보면은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네. 자, 안길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안길준 여러분 이미 공부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시지만 농심태경. 예. 이 농심태경 쪽과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브로커였죠? 그 중간 거래상 브로커 중간 거래상인 안길준. 이 안길준이 사실은 저 화물을 갖다가 빼돌렸던 사람이죠. 수입이 다 통관이 되지도 않은 고추를 밀반출을 해서 네. 그거를 갖다 싹 건조시켜 갖고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안길준이에요. 그리고 그 안길준의 물건을 뭣도 모르고 갖고 나온 거야 윤종훈이. 아, 그럼 건고추의 실제 주인인 거군요, 안길준 실제 씨가? 주인도 아니죠. 훔쳤으니까. 훔친 주인? 아, 이걸 어떻게 표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 주인은 농심태경. 예. 근데 농심태경의 물건을 안길준이 훔쳤어. 훔쳐놓고 뻔뻔하게 슈퍼마린 창고에 갔다가 말린 상태로 갖다 놨네. 그런데 이 세관원은 가가지고 이거 갖고 다 훔쳐와. 요렇게만 말을 들어서 다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국내산이 있는데 이것도 갖고 가라는 거겠지 뭐. 이러고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안길준이 갑자기 짠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태경농산이 수입한 화물을 2014년 12월 8일에 수입 신고된 냉동고추 100.8톤을 단가 1,181원에 매입했다. 자기가 정당하게 샀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 1월 이후에 경기도 이천 소지시 건조장에 가서 건조했다. 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보관하던 건데 이걸 세관원에 가져가 버렸다. 저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사실 확인서를 쓴 겁니다. 그럼 이거 국내에서 건조한 내국 화물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분명히 윤종훈은 그 정창조에게 네. BL 번호를 제시하면서 자기는 수입물을 옮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죠. 여기 있죠. 무단 반출 내역. 네. 수입물을 옮겼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여기 보세요. 외형상 분명한데 이걸 옮겼잖아요. 이걸 네. 그 황지석 변호사님이 밝혀낸 거잖아요. 네. 밝혀냈어.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자기 이 윤종훈이의 거짓말을 완전히 그냥 그 확정 지어줄 그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말려놨던 거예요. 국내 화물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밑에 확인자 안길준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 건조장으로 운반하기 전에 뭐 했다고? 샀다. 네. 거래가 다 끝났다. 단가까지 적었고요. 다 그러니까 국내 화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자, 이 농심태경의 브로커가 나와서 이건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면 재판이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윤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 짓을 한 거냐? 안길준한테 이 물건을 돌려주게끔 된다면은 이게 진짜 수입된 물건들이 예, 누군가 무단 반출했던 것이 거듭돼가지고 내가 안심하게 하려고 이고를 시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결과적으로는 밤에 창고에 있는 물건을 도난하려다가 걸렸고 거기에 대한 본주인이 나타났는데 이 본주인도 사실은 이걸 수사를 안 했거든요. 본주인도 해보면은 되기 전에 밀반출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안길주는 냉동 홍고추를 이 상태도 아니야. 이 상태도 아닌 냉동 홍고추를 가져다가 자기가 말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보관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돈 벌려고. 그걸 윤종훈이 그걸 윤종훈이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어? 자, 그러면 지금 어지럽죠? 무슨, 네. 윤종훈은 도대체 뭘 절도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국내 건고추를 절도를 한 거야? 수입 건고추를 절도를 한 거야? 아니면 남이 도둑질했던 걸 또 절도를 한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얘기하자면 굉장히 자꾸 이제 가지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절단을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농심태경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온 물건을 절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심태경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눈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공범이니까. 그렇죠. 공범이니까 눈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도하게 만들어서 몇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창고 주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아 절도당했다고 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단은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창고를 자기가 뺏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대표 위가 이성열 대표면 이런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창고 하나만 갖고 있는 주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역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창고를 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 무역회사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 그 다음에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매수해. 그래서 창고를 넣어줄게. 대신 이거 조금 있으면 개발되니까 이 창고에 대한 보상금은 내가 가진다. 보상권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합작을 한 거다. 그러니까 농심태경이라는 데가 사실은 뒷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파다 보면은 그 끝에 누가 나오느냐. 윤석열이 나온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전에도 우리 이성열 대표님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전에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이 평택에서 장난치고 있던 사람은 최순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최순실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평택 이 세관 그 평택에 있는 세관원장 이 사람이 최순실이 심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끝으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의 검사 오지성에게 누군가가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냉동 홍고추의 무단 반출 횡령권과 관련해서 평택세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첨부했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2013년 12월 4일서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태경농산 명의로 반입된 냉동고추의 통관 내역과
또 위기간 동안 태균농산 후에 슈퍼마린 보세 창고를 거쳐간 냉동 홍고추의 통과 내역. 여기 보면 슈퍼마린 종합물류, A1농산, 태양물산, 유원식품, 사무통상 등 여러 업체의 냉동 홍고추를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네. 그 다음에 세관에서 슈퍼마린 냉동 창고에 보관된 냉동 홍고추를 반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반출 자료는 일체 없다. 세관에서 반출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또 안길준한테 16.5톤을 줬는지 여부.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는 남성유통의 안길준에게 약 16.5톤을 환부했다. 그리고 보세요. 슈퍼마린 냉동창고 폐업후 창고에 남아있던 건고추 약 16.5톤을 영진보세창고로 이고한 안길준한테 주었는지 여부. 실제로 화주라고 주장하는 남성유통의 안길준에게 건고추 약 16톤을 환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조치한 것으로, 환부 조치한 것으로 태경농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대. 응? 이게 무슨 얘기야? 아, 태경농산에 샀다 그랬잖아, 안길준이. 응. 근데 태경농산과 왜 상관이 없어? 자꾸 이걸 보고 있으면 제가 멍청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람은요, 수사 보고서인 거잖아요. 예, 이 윤원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단 이성열 대표의 동생의 마약 섭취, 마약을 네. 활용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건고추와 관련한 내용인데 수사 보고서잖아요. 네. 왜 마약 수사 주사보인 윤원태 검사가 이거를 올린 걸까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이런 식의 어떤 짓들을 하고 논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 덮어씌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약 수사부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약간 그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었죠. 사고 난 이후에 네. 사람이 조금 어눌하잖아요. 어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약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그래서 그것까지 덮어씌우려고 사실은 수사까지 했던 건데 이 마약 검사는 안 나왔죠. 마약 검사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 거기까지 장난쳤으면 더 큰일 날 뻔했었는데 네. 안 나왔고 대신 이 수사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안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아. 이런 자료 하나를 덮어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길준을 풀어주려고 해서 이런 걸 또 하나 더 했는지 그건 네. 몰라요.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뭐 태경농산과 전혀 상관없다고 한 부분도 안길준이 분명 태경농산으로부터 그 냉동고추를 사서 건조했다고 했는데 태경농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게 보세요. 네. 세관 내 슈퍼마린 종합물류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체화 보세 물품에 대한 폐기 처분 명령입니다. 네. 평택 세관 내부 결제 서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네. 보면은 그 뭐 보세 화물을 뭐 일정 정도 가져가 있던 것을 전부 다 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게시 공고를 해서 공시 송달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건고추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박재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관세행정관에. 네, 네. 이 박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박재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실은 예. 윤종훈 계장의 상관. 네. 상관이에요. 근데 그 상관이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행정 대집행을 해가지고 다 정리할 것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까지 나와요. 그러면 폐기되기 전에 혹시 이런 폐기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폐기되기 전에 그거를 빼돌려서 지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재판에 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녹취록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녹취록은 이성열 대표와 평택 세관원인 한수연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네. 자, 제가 이성열 대표를 좀 읽어볼 테니까 네네. 한수연 씨를 좀 읽어주세요. 네. 예. 그리고 처음 저 뭐야 이거 화물에서 실수를 한 게 박재성 계장 밑에 윤계장인가 있잖아요. 윤계장? 윤계장? 나이 든 사람 윤 아, 윤종훈 반장. 응.
그이가 밤에 야간에 영진 보세창고 직원이랑 고추를 한 2억 원어치 가져갔어. 구워놨던 거를. 그게 이제 우리 것도 아니고 손님 건데 어? 정사장이 내고 화물료 하려고 창고비를 못 버니까 한 1년 반 동안 내고 화물료 하려고 태경 농심자회사 태경 거 알지 태경 거기서 고추를 구워놓은 거를 건조장이 문 닫으면서 우리 창고로 옮겨놨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야간에 몰래 영진 보세창고 직원이랑 우리 직원들 아무도 없는데 밤에 그거를 가져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과장 세관장들한테 결제를 맡고 했다 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일반 창고에 남의 창고에 몰래 와가 밤에 물건을 훔쳐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 맞지. 그건 징계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형사건이야. 그래 형사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일단 세관원도 세관원 한수연 씨의 말을 들어보면 윤종훈 계장의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요.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물어보고 그것은 형사건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빼박이죠. 같은 그 세관 공무원이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평택 경찰과의 녹취록 보세요. 네. 자, 이것도 역시 김필순 씨를 읽어주십시오. 네. 근데 고추가 양이 없어요? 예. 철 팔레트하고 양이 많이 비어요. 아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저그들은 맞게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아무 권한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가져갔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래요? 헛소리들만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딱 걸렸는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야간에 몰래. 아니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걸 압수물 창고에다 넣는 건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필순이라고 하는 분은 보면은 김필순 일단, 씨는 평택 경찰서 형사입니다. 예, 형사인데 이 정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평택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평택에서. 그리고 그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화가 나서 네. 이성열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원래 신고를 받은 그 형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신고를 받은 그 형사를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김필순 형사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고를 했던 형사는 안 보이고 김필순 형사가 대답을 하는데 왠지 그 내용이 평택 세관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거를 압수물 창고에 넣어놓는 건 도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공무수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공무수행을 하려면은 보세 창고에서 해야지 일반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창고에서도 가져가면 안 보세 창고에서도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공무수행인 것처럼 압수물 창고에 넣어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평택세관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경기 남부경찰서 수사관인 김현철과의 녹취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마지막에 건고추 가져간 건 그거는 절차에 맞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원래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이었다. 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때 철 팔레트도 아직 못 돌려줬다. 그거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너 그건 말이 되냐? 남의 사유재산을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으면 소유자를 찾게 노력이라도 했냐? 그것도 안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또 하나. 그러면 이 김현철 형사는 두 개의 범법 사실을 특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실은 네. 평택 세관도 압수수색했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비리를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선라이즈하고 평택세관을 모두 수사를 1년이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좌천. 그 이후에 파출소로 좌천이 네. 됐다고. 맞습니다. 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밖에도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전에는 2016년 당시에는 최순실이 그런 힘이 있었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이걸 계속 덮고 있는데 누가 덮겠느냐고요. 사실은요 최순실이 그 평택 관세청장을 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라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막 이렇게 걷어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평택 관세청장은 최순실은 전체 죄송합니다. 전체 관세청장을 자기가 심어가지고 네. 하여튼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왜 이 관세청장 빠졌을까요? 국정농단 수사 우리 특검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관련된 건 다 빠져. 네. 윤석열 관련된 건 다 빠져. 도대체 얘네들은 뭘 한 걸까요? 특검을 통해서 결국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검찰들한테 모든 걸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또 녹취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박재성 씨는 윤종훈 계장의 상사였죠. 상사. 네. 그런데 이 박재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예, 일단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네. 이성윤 씨한테. 아, 지금 내가 네가 전화했으니까 전화한 김에 얼마 전에 우리가 영진으로 옮길 때 그게 뭐 어? 세관 직원이 도둑맞은지 알고 어? 정땡땡이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래저래 옮겨놓은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창고 안에 물건을 자기도 빨리 치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거기 있는 화주들 동의서 다 받아오고 슈퍼마린 동의서도 받아오면 내가 폐기를 시켜준다고 해서 지금 아마 태명인가 동의서 받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아까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랑 연관되어 있는 진술이라고 봐야죠. 네. 폐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폐기. 응?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주들 동의서도 다 받아오지도 않았고 네.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보주 도난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네. 정땡땡 씨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쵸? 거고요. 근데 윤종은은 계속 절도한 물건을 나는 옮겨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거고 네. 이분은 예, 뭐 확인시켜준 거고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죠. 네. 그렇죠? 일단 이 통화가 4월 2일 날 한 겁니다. 그러면 슈퍼마린에 있는 물건들 분명히 윤종훈은 그 정창조하고 얘기할 때 3월 25일까지 다 옮겼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그 창고 안에 물건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또 3월 27일 날 나머지 물건들을 다 옮기다가 실수를 했다고 얘기했죠. 네네. 그러면 최소한 3월 27일 날은 다 옮겼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은 4월 2일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에 물건이 있다고 하죠. 아직도 있다고 해요. 아... 빨리 폐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도대체 지금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리무중이에요 진짜. 이제 실제로 옮겼다고 하는 물건들이 4월 2일날도 남아있잖아요. 네. 박재성 씨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골때린 게 뭐냐면 이렇게 빼박인 상황들이 밝혀졌잖아요. 다. 네. 윤종훈이라는 사람이 절도를 했고 물건이 다 이고를 한다고 그러고 마치 공무를 수행한 것처럼 했는데 공무수행이 아니었고 게다가 물건을 뭐 폐기시킨다 어쩐다 했는데 물건은 남아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이 박재성 씨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박재성 씨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성열 대표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분은 모든 걸 자기한테 해놓고 자기의 자기를 잘라냄으로써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 이, 그러니까, 아 여기 상품권 비리 때문에 박재성 계장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예. 평택 세관장으로부터 12명의 상품권 사건이 관세청 전체 문제가 되자 천웅욱 관세청장이 박재성 계장의 죽음으로 돌았다. 그러니까 몰았다. 몰았다는 거죠. 몰았다. 박재성으로 몰아서 이 천웅욱이라는 사람이 최순실이 심어놓은 관세청장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이제 퀴즈를 풀듯이 건고추 16.5톤에 네. 대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이 결론을 갖다가 우리 송소미 이젠 전문가가 다니셨는데 송소미 전문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다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솔직히 듣고만 있어도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네. 약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일단 2015년 3월 27일이었죠. 네. 금요일 밤에 윤종훈 계장이 국내에서 말린 건고추 16.5톤 그리고 철 팔레트를 절도를 했다라고 예.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들키자
공무수행 중이었던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창조 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BL 번호를 제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수입 물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거짓말. 그때 안길준이라는 브로커가 나타나서 그 건고추는 나의 것이다. 그것은 내가 농심태경으로부터 냉고추를 사서 말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세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하죠. 네. 그 상태에서 마약 주사부라고 하는 그 윤원태는 이 건고추가 농심 태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고추라고 검사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그런데 네. 세관의 내부 결제 자료를 보면 안길준 것인데 농심 태경에서 안길준에게 냉동 홍고추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어쨌든 윤종훈 기회장의 뭔가 거짓말을 공무수행으로 덮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맞아요.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조작을 너무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조작도 처음서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조작한 게 아니라 뭐가 툭 불거져. 아, 일단 이거 덮어. 또 불거져. 또 덮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거죠.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 제가 보고 있으면 멍청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게 중간중간 자꾸 끊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네. 끊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이성열 대표님하고 이영열 동생분이 함께 좀 기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오히려 이성열 대표님 기소 당한 상태인 거잖아요. 자, 이러면서 지금 농심태경 형사 고소권 네. 지금 말씀드린 이 건이 송사면 그 99만 원 네네. 그 관련된 검사가. 자가 내 제주청장 지검장 잠깐 네. 할 때 내려와서 이 건 하고 가고 기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잖아요. 이 건을 하면은 승진한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라도 승진해. 예를 들어서 박찬호 이거 하고 나서 광주로 갑니다. 지금 이게 승진 제주보다는 광주지검장이 낫잖아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승진 미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지검장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한 번 승진한 이후에 검찰총장 물망에까지 올라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주범은 사실은 장진호라고 봐야 됩니다. 이 장진호가 결국은 창고 그리고 창고 땅 이걸 먹기 위해서 이제 농심태경권을 이용해서 이걸 전부 정태명을 꼬셔놓고 전부 조작질을 하다가 네. 벌어진 해프닝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증거 자료로 지금 장진호 씨가 조사를 받는 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성열 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 집안이 아주 가짜 서류의 달인들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장면.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미리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짜 서류들을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세요. 이성열이 바지 사랑 세우고 만든 푸른 건강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종자 생강을 시너지 창고에 14컨테이너 정도 들어왔어. 통관은 한 3컨테이너에서 4컨테이너 정도. 또 근데 출고량이 10컨테이너 이상 나갔어. 출고지는 안동농협이 11,000박스고 와룡농협이 3,100박스, 봉동농협이 1,700박스, 영주장목반이 3,800박스, 서산장진호 약 5,000박스. 이것만 해도 10컨테이너야. 그리고 봉동 김은혜에게도 많은 양이 나갔어 라고 하면서 문자를. 2017년 5월 16일 화요일에 네. 문자로 3시 48분에 줘요. 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골 때린 거는 이때 바로 이성열 대표가 3시부터 평택 식물검역소에서 조사를 받던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장진호가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성열 대표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내용, 네. 사건 내용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솔직히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시나리오를 짜준 거예요. 짜준 거대로 기소를 갖다 하라고. 여기 구체적인 박스 것까지 다 네. 적어줘서 기소를 하라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딱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 방송을 또 예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선라이즈 관련 1심 내용도 전해드리고요. 농심 브로커 안길준 씨 셋업 범죄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지금
지금 너무 답답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왜 셋업 범죄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애초에 셋업했던 내용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셋업했던 범죄가 갑자기 이상한 돌발 상황이 나온 거야. 안길준의 그 물건이 사라지면서 돌발 상황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조작을 하는 셋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겠지만 계획적으로 지금 이거는 임기응변으로 계속 조작을 했는데도 재판에서 이기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만 하면 윤석열이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했는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안홍구 청장님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행방을 찾아야 되고 돈을 씨를 말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순실은 언제든지 돌아온다. 지금 돌아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돈의 일부를 윤석열 일당이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꿀을 빨고 있었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최순실과 윤석열은 또 어떤 타협을 할지 모릅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내용에 관심들이 없어요. 뭐 일단 레거시 미디어는 아예 이거에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우리 민주진보 유튜버들도 관심을 너무 안 갖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마 내용도 조금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친절하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성열 재판 따라잡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돌아올 거고요. 선라이즈 네. 관련 1심 내용도 함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조금 일찍 시작할 것 네. 같아요. 여러분 한 20분 일찍 시작하더라도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 재판 따라잡기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소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재판으로 대반격 5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건데요. 예.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좀 시리즈로 네. 계속 이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재판이 얼마나 개판인지 네. 보시고 그리고 이 이성열 대표한테 힘을 모아주시는 여론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엉망진창인 재판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고 또 한 사람한테는 정말 사법 폭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 견지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들 스스로도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연대를 하면서 우리 이웃들의 피해도 함께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맞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이성열 대표님이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예.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대표님은 재판 준비하시랴 또 뭐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네. 또 그거를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노력하시고 네. 참고 운영하시고 일어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방송 자료까지도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내용 썸네일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충격 사라진 57.58톤 원래부터 없었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간단하게 그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열 대표가 농심태경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특경법 위반으로 거기에 횡령으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는 시간인데 거기 핵심 키워드가 57.58톤이라는 거예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고추, 냉고추, 저 그 냉동 홍고추도 있고 건고추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고추 57.58톤이 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지금 이 57.58톤은 동생을 엮어 넣는데도 활용이 됐고 또 이성열 대표를 엮어 넣는데도 활용이 됐어요. 네.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57.58톤이 어느 한 곳의 사건에서 사용됐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무단 반출해서 팔아먹어서 횡령을 배임 횡령을 했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생 것도 성격이 그렇고 형 것도 그래요. 근데 동생이 이미 무단 반출해서 팔아먹은 거 그게 어디서 살아와가지고 갑자기 형 거에 또 들어옵니까? 맞습니다. 의아한 그러니까, 부분들이 많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네. 한번 지켜보시고 잘 따라만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단 반출인가 폐기인가 이 내용인데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뭐 셋업 범죄 이야기도 드렸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는 또 이성열 대표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성열 대표와 동생 이영열을 만든 두 사건의 공소 사실과 판결문 네. 잠깐 살펴보고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특경법 판결문인데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 4일경부터 2013년 12월 30일경까지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수입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 홍고추 1848.3톤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면서 2013년 12월 8일경부터 2014년 10월 28일경까지 통관 절차를 밟게 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관 절차를 밟아 통관하거나 통관 절차 중 폐기 처분 명령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 홍고추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성열은 매입처를 물색해 피고인 이수민, 피고인 정태명에게 반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수민, 피고인 정태명은 위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섭외해 매입처에 운송해 주기로 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5년 1월 29일경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던 중이던 냉동 홍고추 57.58톤을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옮겨 실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추 매입업자들에게 운송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2월 8일경부터 2015년 1월 2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지금 저게 얼마죠? 10억, 원. 10억 원이네요. 예. 10억 원 상당의 냉동 홍고추 1064톤을 임의로 처분했다.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와.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막말로 창고에 농심퇴경걸로 들어가 있는 것을 슈퍼마린이 네. 빼돌려서 그래서 팔아먹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네. 죄질로 보면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홍고추라고 하고 뭐 킬로그램 나오고 뭐 톤 나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예. 10억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죠. 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네. 10억은 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1064톤의 10억 상당의 돈을 횡령했다. 요거만 기억시키려고 하죠.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비밀을 그 담고 있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64톤이면은 1톤짜리 트럭으로 몇 개? 1064대. 1064대의 그 냉동 홍고추를 어떻게 반출을 했다는 겁니까? 2013년 12월 8일경부터 2015년 1월 29일경까지 반출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반출한 흔적은 없어요. 반출한 증거도 없는 없어요. 거죠? 없어요. 그리고 이 창고가 2013년 12월 8일 이경에는 보세 창고였기 때문에 네. 세관원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세관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뻔히 보는 CCTV 앞에서 훔쳐갔다? 그러면 세관원들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10억과 1064톤을 조금 뒤로 밀쳐두고 네. 진짜 중요한 거 57.58톤이라고 딱 특정한 이 사안이 뭐냐? 이거는 확실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주장을 해요. 자료로 사라진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58톤이라고 특정된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지금부터 어떤 것인지 얘네들이 내놓고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거. 검사가 자. 확신을 갖고 공소 사실을 작성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판결문을 한번 보십시오. 네, 수원지방법원 판결, 뭐 평택지원에서 판결이 이전에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골 때린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죠? 네. 왜? 창고가 평택에 있으니까. 네. 이성열 대표가 평택을 근거로 해서 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평택지원에서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곽상도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했습니다. 왜 안산지청일까요? 안산에서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근데 안산지청에서 갑자기 날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안산에 뭔가 그 연고가 있는 게 누군가 했더니 저랑 같이 고발했던 분이 이제 김현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안산에 출마를 할 예정으로 집이 안산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엮어놓기 위해서 저랑 함께 고소를 했다는 걸 거기서 증명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는 안산에 아무 연구도 없고 뭐 범죄를 갖다 안산에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신들을 주장하면 상암동에서 저질렀으니 나 상암동이나 김포로 옮겨달라. 네. 그랬더니 수사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뭐 이거 저 조사 한 번이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와서 하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안산에서 진행됐을 때 1심에 졌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평택 지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평택 지원도 상당히 윤석열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더 영향력이 있는 곳이 어딜까? 수원지방법원. 아... 여러분들 윤석열 패거리들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수원지방법원. 여기는 아주 윤석열 패거리들의 온상이었죠. 지금 그 상황을 이 판결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자,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피고인 이영렬의 단독 범행이라고 돼 있죠? 네. 요 판결문 내용을 조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이영렬의 단독 범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쭉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월 29일경 위 주식회사 슈퍼마린 종합물류 보세창고에 2013년 12월 3일경 반입돼 통관 대기 중이던 물품 원가 58,594원, 시가 94,965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고추 80kg을 세관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옮겨 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자 1번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16억이죠. 예. 16억 원 이상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지금 1202톤 1202톤 맞아요. 와, 1202톤을 이날 하루에 다 뽑아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까도 의아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자, 1202톤을 하루 안에 빼내갔다. 아... 그런데 그 범죄한 날이 언제라고요? 1월 29일이네. 1월 29일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네. 여기서 보면은 1월 29일. 그러면 같은 날 형하고 동생이었지. 동생은 1202톤을, 형은 1064톤을 빼내가? 이게 무슨 화수분이야, 이 창고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서로 이렇게 떼어놓고, 하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또 하나는 평택지원에서, 이렇게 떼어놓고 하면은 모를 줄 알았냐? 같은 날 어떻게 같은 창고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이거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자, 이 동생 이영렬 이 재판 보면은 마치 범죄 일람표 딱 이러면서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증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범죄 일람표입니다. 자, 이 범죄 일람표 밀수입을 했다, 뭐 밀수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응?
그 중에서 이 범죄 일람표 2번에 연번 1번을 봅시다. 연번 1번. 이 연번 1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이 얘기를 갖다가 지난주에도 했어요. 저기 보면 수량이 몇 킬로? 5킬로. 범칙 물품 원가가 24,464원, 범칙 시가가 29,750원이라고 건고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남성 유통으로부터 받은 그 건고추 5kg이 지금 무단 반출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 일람표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 여기서 어디 봐야 돼? 어떤 걸 찾고 계시죠? 자, 지금 잠깐 제가 헷갈리고 있어서 네. 예, 여기네요, 여기. 이거 똑같은 걸 갖다가 나눠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네. 여기를 보면은 반입 개수가 26개 포라고 써 있죠. 네. 반입 저희 가운데 보면은 반입 개수가 있죠. 반입 일자 있고 반입 개수 있죠. 네, 적혀 있습니다. 반입 개수가 26개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반입 순중량은 500kg라고 돼 있네. 순중량은 이제 포대를 뺀 네. 고추만의 순중량이 500kg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때려요. 포대가 26개인데 500kg래. 골때리죠. 왜냐하면 포대에 보통 25kg씩 들어가 있거든. 예, 20kg씩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25개라고 해야 500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26개라는데 500kg래. 순중량이. 네. 그리고 재고 순중량 보세요. 한 개가 5kg래잖아. 한 개 재고가 남았는데 5kg가 남았대. 이 한 개도 포대 하나일 텐데 보통 포대 하나에 20kg인데 왜 5kg가 남을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대의 그 크기와 다르다는 걸까? 네. 그런 수입은 없거든요. 대개는. 자, 그런 게 지금 현재 5kg짜리가 하나 남아서 그 5kg짜리가 3월 20일에 재고 조사를 할 때는 있었는데 3월 25일에 재고 조사할 때는 사라졌다. 예, 무단 반출됐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5kg가 날아갔다는,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이 여기까지, 그 무단 반출됐다는 거, 3월 20일 재고 조사 내역 보세요. 거기 보시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게 총 57.58톤입니다. 이 57.58톤이 전부 3월 20일 날 이미 재고 조사할 때 사라졌다. 무단 반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 5kg가 제일 수상쩍잖아. 네. 5kg를 한번 쫓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원고라고 할 수 있는 태경농산 검사 이 측이 제시한 자료들만 가지고 쫓아가 볼게요. 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저 이거를 갖다가 제가 대표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처음엔 날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맞대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일단 반입 개수 26개, 반입 순중량은 500kg. 재고 개수가 1개인데 재고 순중량은 5kg. 이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원래 네, 건고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포대에 몇 킬로? 20kg. 네. 그래서 포대 수를 셉니다. 그런데 반입 개수가 분명히 26개 포대예요. 그러면 520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자료가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20인 것처럼 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는 26개 500. 재고는 1개인데 20kg 아니 5kg.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 5kg는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자, 이 BL번호를 보세요.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슈퍼마린 종합물류 창고에 있지만 수입하는 데는 남성 유통이라는 데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kg가 있는데 이렇게 5kg가 있는데 응? 가격이. 자 가격이 이제 24,464원이죠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뭐냐, 저 위에 빨간색 박스에 보면은 평택 세관의 조사를 하는 담당 직원인 정창조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했다는 거죠. 네. 정창조라는 사람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저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1번이 여기 시작이에요. 1번이. 네.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CJ 대한통운 평택 보세 창고에 들어갈 때 몇 킬로입니까? 서미 씨, 몇 킬로예요? 킬로? 550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포대자로 포함해서 무게가 550킬로래. 아, 26포대. 아니, 그 밑에 적합근호 25포대라고 돼 있잖아. 아, 그럼 밑에 아닌가요? 그게 1번. 그게 1번. 이게 맨 처음에 보세 창고에 들어올 때 심사하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배에 25개 포대 마대자로 포함해서 550kg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갑자기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죠. 하루인데 여기 보면 심사 완료가 된, 적하 목록 심사 완료가 된 그 시점에 26포대로 무게는 변화가 없는데 포대가 하나 늘어나죠. 네. 포대가 하나 늘어났는데 그 정정은 언제인 줄 아세요? 2014년 2월 4일에 있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정정이 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목록을 제출하고 심사가 된 건 2013년 11월인데 예. 정정이 된 건 2014년 2월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누가 정정한 거야? 세관 관계자들이 정정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세관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쫓아 올라가 볼게요. 바로 하선 신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하선할 때 그 물량 키로나 이런 것들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25포대로 돌아갑니다. 1 포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니, 푸대가 적합 목록 심사를 완료했을 때 26개 푸대 550kg인데 네. 하선 신고를 할 때는 25개 마대자루에 550kg로 무게는 똑같아. 그냥 마대자루 숫자만 바뀌는 거야. 처음에 적합 목록을 제출할 때로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반입할 때도 25에 550. 그대로 돌아. 보세 운송할 때도 25에 550. 반출할 때도 25에 550. 반입할 때도 25에 550이면은 세상에 우리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원래 25개 푸대에 550kg가 아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검사 검역. 자, 검사 검역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네. 뭡니까?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검역소에다 네. 보내서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뭐 기생충이 묻어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 검사 검역은 세관원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렇죠. 세관원들이 계통이 다르니까. 세관원들이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검역소가 따로 있는데. 검역소는 식약처. 네. 그쪽 소관이죠. 이거 세관 이쪽 세관 요 반출 요거는 전부 세관 소행이야. 그러면 뭐가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검역소에 있는 게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검역소는 뭡니까? 500kg 들어왔다는 거예요. 순중량. 포대자로 빼고. 그럼 앞에 있는 게 다 뭐야? 개뻥이야 이거. 550으로 들어왔던. 25개에 550이라는 게 개뻥인 거예요. 마대자로까지 포함한다 그래봤자 500 한 30, 20 요 정도가 리즈너블한 거예요. 네. 보통 1kg니까 마대 하나가 1kg 정도 쳐주거든요. 실제로 지들도 그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마대자루 하나 킬로가 1.1k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대자루 포함한 그 무게가 6.1kg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25개 포대가 갑자기 26개 포대가 되고 막 이러더니 550이래. 이것도 한 포대 중량을 속이려고 550을 맞춰놨다라고 하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검역소에서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검역소의 신고서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검역소 서류는 이거는 만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뻔뻔스럽게 증거자료로 내놓고 있어요. 이걸 증거자료로 내놓고 있어요. 자, 검사 검역소에서 500kg 했어요. 순중량이. 근데 갑자기 수입 신고하니까 또 올라가
543.9가 됐대.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550이 아니야 또. 숫자 조작이 되어 있다고 해도 너무 중구난방인데요. 중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예, 네, 이유가 있어야 이게 조작도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끼워 맞춘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보수 작업 신청 승인으로 들어와서 평택 보세 창고로 들어오니까 자, 슈퍼마린 보세 창고하고 평택 보세 창고도 다르죠. 평택 보세 창고는 세관이 직접 진짜 컨트롤을 하는 데니까 네. 다시 550으로 늘어나요. 아, 그럼 평택 보세 창고에서는 다시 처음에 적합 목록을 제출할 때로 돌아온 거네요. 돌아온 거예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고추가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가 났는데 다시 평택에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계속되다가 다시 또 반입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네, 14번. 슈퍼마린으로 갈 때 갑자기 26포대가 돼요, 또. 아, 드디어 슈퍼마린 창고로 들어가서 한 포대가 늘어났습니다. 중량은 그대로인데. 그럼 뭐죠, 저게? 자, 그 뒤에 그럼 15번서부터 한번 봅시다. 검사 검역을 또 봤네. 여기 보세요. 검사 검역. 네. 494kg가 돼. 검역소만 가면은 재중량이 나와. 이 494가 된 이유는 또 뭘까? 공교롭게도 5kg가 비네. 네. 이 5kg는 그럼 뭘까? 이때 가서 검사 검역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번 볼까요? 11월 8일서부터 12월 17일 사이에 네. 한 달하고도 거의 정도. 10일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보통 폐기할 물건들이 좀 나오기도 한답니다. 한 달이 넘어가니까 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관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네. 걸로 누수가 좀 있을 수가 있겠지. 어쨌든 하여튼 494라고 또 적어놨어요. 검역소에서는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입 신고 수리에는 다시 543.9가 돼요. 반출도 543.9가 돼요. 그리고 다시 반입 정정이라고 해서 550이 됩니다. 평택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또 늘어났네요. 네. 이거 다시 1년이 아니죠. 두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불어나요. 그리고 드디어 6.1kg, 체화라고 되면서 6.1kg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빼내고, 남은 게 6.1kg 한 포대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포대 무게가 포함된 거라서 포대 무게를 빼면 5kg인 거죠? 맞습니다. 1.15kg. 여기 네. 나오잖아요. 또 자기네들이 포대 무게를 1.1로 계산했다는 게 나오죠. 네.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도대체 세관 조사원이 작성했다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공문서를 이렇게 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공문서를 아주 이건 정교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조작을 해서 결국엔 안길준의 건고추 5kg을 마치 슈퍼마린 창고에 보관한 것처럼 네. 이렇게 완성을 시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사님이나 또 이런 사건을 안 해본 변호사님이 보면 뭔 말인지 모르죠.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런 걸 물어보질 못해요. 그거를 감안하고 속이는 겁니다. 눈 속이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 세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유니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유니패스라는 게 우리가 거의 첫 번째 시간에 그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라 그랬죠? 네.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물품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상태를 거쳐가면서 현재 눈앞에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유니패스인데 이 유니패스에 들어가 보면 네, 수입 화물 진행 정보 상세 조회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자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CJ 대한통운 평색 보세 창고에 들어왔을 때 550kg 25개였다가 입항 적하 목록 심사 완료했을 때 26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때 동원 로엑스라고 하는 데서 정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이 뭔가 이 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것도 역시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2월 이 조작된 4일에. 자료가 이성열 대표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인 거죠. 고스란히 이 유니패스에서도 조작이 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9월 수입 신고할 때 543.9로
관세사무소에서도 보죠. 네. 이 관세사무소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이 짜고 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또 반입 신고할 때 26으로 늘어났죠 또. 그리고 다시 수입 신고 수리할 때 25로 떨어지면서 543.9가 됩니다. 그리고 21 미반출 정리라고 폐기 촌탁이라고 돼 있죠. 네. 저게 무슨 말이냐? 저 폐기 촌탁이란 말을 찾아봤어요. 없어. 촌탁이란 말이 없어. 아, 폐기 뭐 촉탁의 오기이거나 예. 이럴 확률이 있는 건가요? 촉탁의 오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폐기 촉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폐기를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불법적으로 유출됐습니까? 빼돌렸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미반출 정리도 지금 반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 예. 거고요. 아... 결국 이 5kg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만 보더라도 특히 유니패스를 보면 이 5kg라는 게 앞에 어지럽게 숫자들이 있어서 조작이 됐던 어쨌든 간에 실제로 유니패스 상에 나타난 5kg의 행방은 폐기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폐기였던 것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왜 밀반출처럼 됩니까? 아... 여기에 가면은 이게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밀반출됐다고 판결문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형이 나왔다니까요.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세요. 반출 정리, 폐기, 촌탁.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예. 일단 안길준의 권고추 5kg이 무단 반출됐다라는 죄를 만들어내서 예. 이 죄를 이성열 대표님과 이영열 동생분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지금 형을 살게 되셨다까지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정창조와 안길준은 둘이서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앉아서 스토리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조서에다가. 그래서 뒤에 조서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창조는 이걸 갖고 간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안길준하고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안길준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완전히 조작을 해낸 예. 아... 그런 자료. 이거랑 이거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두 개를 놓고 스토리를 갖다 완전히 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짜는 과정이요. 기시감이 들어요. 예. 우리 그 전에 다뤘던 내용하고도 굉장히 똑같죠.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형 것도 이렇게 만들어요. 네. 동생 거와 형 것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는 이걸 완전히 셋업 범죄라고. 지금 제가 셋업 범죄를 갖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셋업 범죄라고 하는 표현을 쓴 드라마가 금요일 날 오픈했어요. 퀸메이커. 아, 봤습니다. 보셨죠? 네. 거기서 오경숙이라고 하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를 수술하기 위해서 셋업 범죄를 마음껏 만들어내죠. 누가? 재벌한테서부터 하수를 받은 그런 선거 전문가와 검찰과 경찰이 다 하나가 돼서 만들어내죠. 예.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성열, 이영열 이 형제를 잡아넣게 만든 그 방식이 바로 이 셋업 범죄예요. 네. 여러분 퀸메이커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 혹은 일어날 것 같은 일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을 드라마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 참고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한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벌들의 범죄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셋업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 사례들이 참조가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을 함께 섞어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퀸메이커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더 쉽게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애초에 이 셋업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의해서 자기 역할들을 각자가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것에 의해서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자, 계속해서 다음 예. 거 만나볼까요? 실제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그 5kg짜리 건고추. 네. 이건 그럼 슈퍼마린 창고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온 것처럼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런데 들어온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니패스상에서도 보면은 미반출 정리해서 팩이 촌탁됐다. 그래서 6.1kg가 체화 해제, 사라졌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5.5kg짜리가 들어왔, 그러니까 이전엔 더 많은 550kg가 들어왔다가 5kg만 남았다가 그랬다가 폐기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온 적이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애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5kg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아예. 그럼 없는 물건이네요, 그냥. 네. 존재하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애초에 이 550kg 자체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건, 슈퍼마린 창고에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냈다. 이 550kg를 이렇게 끼워넣은 이유가 있어요. 끼워넣은 이유는 안길준이 거니까 이 안길준한테 건고추를 다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길준 것도 함께 사기를 쳐서 빼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워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창조는 들어와서 뭘 조사한 겁니까? 조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조작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현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한 분노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가보죠. 서류, 다른 서류를 보면은 또 어떤 조작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민원 답변을 받았네요. 예, 이 민원 답변은 평택 세관에 우리 이성열 대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보세 창고 일대 당시에 어떻게 있었고 처리가 됐느냐 이거를 그 질문을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폐기가 되었는지 물었고 그렇죠. 폐기 물품 내역을 1, 2, 3, 5, 6이라고 체크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번 1번서부터 23번까지가 니네 창고 있었어. 네. 그런데 그중에서 1, 2, 3, 5, 6번은 폐기된 거야 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5kg 건고추가 폐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류에 따르면? 이 서류에 따르면. 그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보세요. 윤종훈. 아, 어떤 사람이죠? 익숙한 이름이네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파헤쳤던 네. 그 윤모 과장. 세관원. 세관원. 그 사람이에요. 윤모 계장. 반장. 아. 예. 이 윤모가 실제로는 슈퍼마린 창고에서 훔쳐가 다 걸렸죠. 그 사람이 이렇게 폐기됐다라고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자료에 의하면 폐기, 전의 자료에 의하면은 그 무단 반출. 도대체 어떤 거냐 사실은.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서류로만 다 조작돼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 5kg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자 이게 근데 공문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후에 폐기가 되었다고 날아온 공문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 세트 한꺼번에 날아온 건데 일부러 뒤에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 딱지를. 그러니까 이런 공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공문서에 폐기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 그럼 슈퍼마린 종합물류 창고에 있다가 폐기가 되었다라고 평택 세관에서 답변을 준 건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폐기되었다고 이게 확정이 된 거면 무단 반출했다고 형을 산 이영렬 씨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왜 형을 살린 거죠? 난 판사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진짜. 아... 자, 그럼 이 5kg만 그러고 거지 나머지 것은 아니냐?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57.58톤 전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료상으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 57.58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해를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57.58톤이는 어떻게 서류로 조작할 수가 있냐. 어? 그게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57.58톤이
태경농산 거의 BL 번호와 함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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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라고 돼 있는 이 관세법 위반 그 이영렬 동생 편에 있었던 그 자료입니다. 범죄 일람표. 네. 이 자료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실제로 이 자료에 의하면 요게 태경농산으로부터 수입돼 가지고 슈퍼마린 종합물 창고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린 거예요. 네. 자, 마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애초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밀반입이라고 써 있는 자료 1번에서 보면은 무단 반출한 수량이 저렇게 있고 57.58톤으로 딱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BL 번호 있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BL 번호가 뭐라 그랬죠? BL 번호는 이 주민등록 번호 같이 물품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면은 그 물품에 붙어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 물품의 중량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BL 넘버가 2857로 끝나는 BL 번호. 이게 냉동고추 5430개가 들어와서 108,600kg의 반입이 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조금 헷갈리실 고맙습니다.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길준 건고추 5kg 건과 이 57.58톤 건은 또 다른 내용인 거죠. 네. 예. BL2857번입니다. 예, 2857번. 자. 이게 바로 정창조가 만든 또 자료입니다. 2857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면 5430 포대가 그 109,143kg가 들어왔다 가다가 5번 보세요. 5번. 음? 5번 보세요. 갑자기 109,000이 9만으로 줄어드네.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어디 갔을까요? 지금 만 포 이상이 고의적으로 누락이 된 건가요? 없어요. 그리고 포대도 줄어들어. 4,507 포대로 줄어들어요. 900 포대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 표와 내용 정확한 숫자만 다르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안길준 5kg 건과 똑같네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아까도 배웠듯이 검역소 건은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검역소 가니까 다시 살아나네. 아니 이거 뭐야 지금 도대체. 검역소 가니까 다시 살아나. 검역소만 가면 고추가 불어나고 물건이 늘어나고 사라졌던 아니, 물건이 돌아오고 돈 벌어요. 검역소만 가면. 검역소만 가면. 검역소만 가면은 그냥 태경농산도 돈을 벌고 다 돈을 벌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보세요. 채화라고 하는 데서 다시 또 고스란히 5,430포대가 그대로 확보가 되고 그대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슈퍼마린으로 와서 수입 신고를 수리하니까 또 줄어들었습니다. 9만 톤으로 또 줄어들어요. 아, 수입 신고를 할 때 줄어들었던 그 숫자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수입 신고가 수리됐을 때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물건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상관없어. 수입 신고를 할 때 줄여서 수입 신고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면 뭐가 됩니다? 밀수가 되는 거죠. 범죄죠. 나머지. 범죄. 범죄죠. 그 짓을 한 거예요. 가짜로, 가라로 수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입 신고를 해서 만 톤 정도를 뺐을까? 아니, 저 만 킬로 정도를 뺐을까? 10톤 정도죠, 10톤. 왜 뺐을까? 요걸 모으면 57.58톤이 됩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 쉐리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이걸 장난쳐가지고 57.58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셋업이 언제부터 거네요. 시작된 거야? 들어올 때부터 얘네들이 아주 그 이성열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숫자 장난을 통해서. 아이고. 자, 우리 퀸 메이커에 보면은 셋업 범죄 빌드업을 할 때 오경숙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아들. 네. 그 아들의 SNS를 공략하는 게 나오죠. 돈을 줘서 악플러를 사요. 그래서 악플을 달기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더 좀 심한 엄마를 성적 농락을 하는 그런 사진을 유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렇게 가서 애가 그 이렇게 폭행을 갖다 가하게끔 할 때 그때도 역시 맞으면 그걸 돈을 갖다 주고 그걸 찍고 있어요. 이 셋업 범죄의 수순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통관할 때 고의로 속여서 수입 신고를 해. 속여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것들이 마치 이 나머지 것들이 슈퍼마린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또 조작해. 실제로 슈퍼마린 창고에는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야 얘네들이 이걸 밀반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유니패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유니패스도 동일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니패스는 1번서부터 역시 이제 봐야 되죠.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어머, 여기 1번이 좀 잘려나갔다. 1번, 2번은 좀 변화되는 게 없어서 네. 잘려나간 거고. 자, 109.143 기록하세요. 이게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109.143이 5,430호 되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입 신고될 때 줄어들어요. 923개의 고의 누락 그 포대를 고잉 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뒤로 가서 또 누락이 되죠. 근데 누락될 때도 923톤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폐기 촌탁. 띠로리. 평택에 폐기 촌탁을 맡겼다. 폐기를 맡겼다. 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결국 이 폐기 촌탁을 맡겼다는 건 폐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홍고추를 얼마를 만든 겁니까? 57.58톤을 만들어내요. 그걸 만들어내서 이걸 이성열이가 밀반출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간도 큰 게 57.58톤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그 정도만 그냥 반출했다고 했으면 되잖아. 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57.58톤 해봤자 톤당 뭐한 그러니까 4천만 원밖에 안 돼. 4천만 원 갖고는 특경법으로 못 집어넣어. 네. 왜 특경법이 돼야 되는지 아시죠, 삼희 씨? 특경법으로 신고를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왜죠? 특경법이 돼야 거의 10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 형량이 확 늘어나니까. 4천만 원 같은 경우는 벌금으로 끝나요.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성열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그 창고를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열이 구속이 되어야지만 창고를 마음대로 뺏을 수 있고 창고의 주인, 고용되어 있는 사장이라고 하는 놈은 한패야. 그러니까 야, 너는 이거 갖고 창고는 네가 마음대로 그 해먹어. 창고에 있는 물건은 세관원들이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창고 나중에 보상금 나오는 거. 이런 거 내가 먹을게. 땅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셋이 나눠 가진 거예요. 욕심이 너무 과했죠. 네. 애초에 이성열 대표가 타깃이 된 거는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라이즈에 대한 신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고를 딱 당한 인간들은 신고한 놈을 잡아넣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 싹 빼앗아서 거지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퀸메이커에 나옵니다.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수술당하는 사람이 퀸메이커의 주인공인 김희애 씨가 수술을 당하거든요.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놓습니다. 진짜. 퇴직금을 안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는 것도 뭐 심각한 불법 행위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길준의 진술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진술조서가 바로 4월 7일 날 4시 20분경에 평택세관 조사과 조사실에서 정창조와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예, 실제로는 오히려 마지막 셋업 범죄의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나리오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결국은 1심 선고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다 구축이 되는 건데 자, 정창조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에요. 참,
특사경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솔직히 아, 정말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만 특사경 정창조와 안길준의 공모 내용이 지금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조서가 아니라 공모 내용이에요. 사실 자, 세관에 출석한 이유가 뭐냐. 태경농산과 남성유통유한회사 명의로 반입한 냉고추를 슈퍼마린 종합물류창고에 보관했는데 무단 반출된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다. 이때 본직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창조예요. 정창조 네. 입장을 갖다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때 본직은 남성유통과 태경농산 명의로 슈퍼마린 종합물류창고에 반입한 물품 등에 대한 재고조사 결과를 정리한 남성유통 태경농산 슈퍼마린 종합물류창고 재고 및 무단 반출 내역을 진술인에게 열람케 하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했다. 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 밀반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인으로서 그 안길준을 갖다가 데리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명토박아서 얘기를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윤대식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윤대식이 태경농산에서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에요. 그 부장이 일단 그 태경농산 명의로 반입돼 있는 냉동고추의 실제 화주가 안길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안길준은 그냥 자기가 직접 수입하는 화주가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서 거래를 하면서 마진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화주다? 그럴 리가 없죠. 화주는 태경이 돼야죠. 아니 BL에 태경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안길준이 사실은 이거를 횡령해서 건고추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 건고추를 윤종훈이가 훔칠 때 같이 가져가는 것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동시에 예, 그 내용까지도 전부 이성일 대표한테 덮씌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조사가 필요했던 거죠. 자 넘겨보면은 거래약정서가 여기서 나온 거래약정서예요. 정창조가 이 거래약정서까지 증거자료로 첨부를 해주면서 안길준에게 무죄 예, 그 모든 그런 그 무죄로 만드는 조작들을 다 해줍니다. 이 거래약정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치 거래한 걸로 그렇게 자기가 이제 허위 진술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래 형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증거로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그들이 허위 증거를. 맞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태경으로부터 자기가 사실은 홍고추를 샀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자료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역시 지금 안길준 진술조서고요. 정창조랑 조사할 때 함께했던 내용이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읽어볼게요. 네. 열람한 내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입 수량과 재고량의 차이, 즉 연번 1번의 경우 건고추 500kg이 반입돼 현재 재고량이 5kg이라는 것은 495kg이 반출됐다는 걸 의미하고 연번 2번의 경우 냉동고추 10만 8,600kg이 반입돼 현재 18,460kg이 재고로 남아서 9만 140kg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반입 수량과 현재 재고량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당 반출량만 수입 신고 후에 수리받아 국내 반출한 것이고 남은 재고량은 수율 등의 이유로 폐기하기 위해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우리가 이미 배운 지식들을 갖다 활용해 보면 수입 신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네. 절차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수입 신고할 때 누락을 했다는 걸 자기네들이 자기가 진술조서에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이 재고량이 폐기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진술조서에도 분명히 자기가 폐기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폐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왜 밀반출을 해가지고 팔아먹습니까? 아니 여기 폐기하는 거라며. 어? 분명히 폐기를 위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하죠. 애초에 수입 신고를 다 하고 검역을 하다가 폐기할 것들이 나오면 그 폐기다라고 도장 딱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수입 신고하기 전에 폐기할 걸 남겨라 미리? 아,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특사경이 그렇군요. 이 지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세관에서 담당을 해야 할 내용이지 안길준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당연하죠. 안길준이 그거를 왜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자기는 거래만 했다며. 네. 다 수입 쓴 거 끝난 거를 자기는 샀다며. 그걸 왜 알아?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게다가 이 내용만 보고 있으면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예. 수율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수율이 부족하다는 걸 이유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네. 수율 안 나오니까 이거 수입 신고 안 할게요. 그러면은 세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요. 너 철컹철컹. 그렇게 얘기하지. 저기 세관원은 나한테 저 수율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예, 수입 신고를 우리가 원래 10만 톤 샀는데 9만 톤만 할게요. 아니 아직 검사 검역 안 받으셨는데요. 아이 뭐 어차피 수율이 안 나온다니까 10%는 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권매력님 너무 감사합니다. 위대한 분들 오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진술 조사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 재판의 자료로 쓰는 검사도 내가 보기에는 원투데이 검사하면서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이걸 판사가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성열 대표한테 형을 실형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술 조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지금 자백하고 있잖아요. 네. 안길준이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보세요. 네. 이때 본직은 남성유통, 특경농산, 슈퍼마린 종합물 창고 재고 및 무단 마출 내역이 연번 1번과 2번 그리고 또 관세청 전산망에서 출력해서 진술이에게 연락기 하고 이거를 진행정보 2부를 출력했다는데 저 진행정보 2부가 뭐예요? 아까 보셨던 그 숫자가 누더기 돼 있던 자료를 뽑아서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공범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또 정창조가. 저건 누가 뽑아줬다? 정창조가 뽑아줬다. 누가 그럼 작성했을까? 정창조가 작성했다. 관세청 전산망에서 출력해서 예 공문이란 얘기죠. 공문서 조작 당장 체포해서 증거 인멸하기 전에 잡아 넣어야 될 인간 아닙니까? 공문서를 저렇게 조작했는데 자 다음 자료도 이어서 자 다음 자료 가볼게요. 네 폐기한 이유가 식품 검역에 불합격되어서 폐기할 예정이었고 5kg가 그리고 나머지 연번 2-11에서 태형농산 명의로 반입된 냉동고추, 냉동고추 수율 및 식품검역 부가격 이후로 폐기할 물품이었다. 둘 다 거짓말이죠. 자, 일단 우리가 유니패스에서 다 보셨지만 검역소에서 폐기할 물품이 뭐 몇 킬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나와요. 자, 100킬로면 100킬로 검역을 했는데 그중에 1킬로가 폐기 대상이다. 썩은 게 있다. 그러면 100kg 중에 99kg가 통과됐고 1kg는 폐기, 요망 이렇게 딱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니패스에 그런 거 보셨나요? 못 봤잖아요. 네. 그럼 유니패스가 조작이야? 아니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역은 조작할 수 없다. 네. 검역은 식약처 그 검역소 또 직원을 매수해야 돼. 거기까지 매수하려면은 또 돈이 일이 커지죠. 일이 커지네. 이렇게 되니까 저 고전에 끝내야 되니까 검역은 조작을 못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정창조가 혼자서 이 짓을 한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가 만약에 더 큰 세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역소니 뭐니 이런 데까지 다 돈을 매겨가지고 거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정창조가 공범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아닐까. 네. 요 내용만 보면 일단 안길준이 식품 검역에서 불합격할 거다라는 이유로 폐기할 물품이었다라고 하면서 폐기 비용까지도 네. 현금으로 지불했다 뭐 이렇게 600만 원 지급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네요. 근데 슈퍼로지스에 폐기 비용 지불했다는 증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폐기 비용을 슈퍼로지스가 받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어요. 슈퍼로지스가 영수증을 끊어줬을 거 아닙니까. 네. 영수증도 없고. 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급 일자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급한 것으로 기억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2014년 말.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유동규랑 비슷하죠. 아. 그죠. 5단에 넣었는지 골판지에 쌌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으나. 재판을 할 때 증인들이 다 신문 끝난 다음에 사실은 5월 3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증인들이 있을 때 날짜를 특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0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조서에는 여기다 만일 날짜를 적었다. 그러다 정모라고 하는 그, 예, 그쪽하고 말이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볼 거야. 그죠. 자, 계속해서 조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박스도 한번 네. 읽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예, 읽어주세요. 네, 결국 현재 슈퍼마린 종합물류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남성유통 태경농산명의 재고 물량은 수입 신고 받을 수 없는 폐기할 물량으로 폐기와 관련해 슈퍼로지스에 이림하고 폐기 비용 또한 동시에 지급했단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되어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면 특사경은 너 철컹철컹 원래 그래야 되는데 보세요. 수입 신고 받을 수 없는 폐기할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 증서를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검역소에서 증서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특사경이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를 봐주고 있는 거죠. 폐기 비용 지급했다면 그 영수증 찾아야 되는 게 특별사법경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그럼 영수증이 없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진술만으로만 입증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바로 이게 유동규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랑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조서를 보면 자백이 들어가 있어요. 유동규건도 대장동이 사실상 재판이 끝난 이유는 뭐냐. 진술 조서 안에 오히려 조작된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자료고요. 건고추. 이 건고추를 사실은 남길준이 냉동 홍고추인 상태의 거를 빼돌려가지고 지가 임의로 건조를 시켜서 건고추 포대를 만들어서 여기 슈퍼마린에 보관하고 있던 걸 윤땡땡이 훔쳐서 문제가 나가지고 그거를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하면은 결국은 건고추는 내 거. 태경으로부터 내가 산 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이 윤땡땡의 절도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조작의 메커니즘 안에서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도 아마 저희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윤종훈이 절도한 건고추를 마치 수입 건고추였는데 잘못 알고 가져갔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돌려줬다는 식의 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뭐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그 가져간 사람이 윤땡땡이라고 세관 계장이에요. 반장. 네. 그 사람이 수입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구분 못하는 그러면 그거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수입 냉동 홍고추를 그게 보세 창고에서 이제 다른 보세 창고로 이고시키기 위해서 가서 가져갔다면 건고추 포대는 건드리질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건고추를 가져갔어. 왜 그랬겠어? 그거 팔아 먹으려고 했지. 건고추면 또 얼마나 잘 팔려? 수입 냉동 홍고추라면 그거 녹여가지고 말려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미 다 그렇게 말려져 있어. 어우 이거 웬 땡이야. 이거 갖다 이거는 바로 팔 수 있겠다. 룰루랄라 하면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서는 지금 그거를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안길준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려다 보니 자기네들이 안길준도 사실은 횡령을 했어. 근데 그 횡령을 했는데도 왜 농심 태경은 안길준은 고소를 못할까?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횡령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입 농산물들의 관리 체계가 정말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안길준에게 원래대로 네가 하던 대로 해서 비자금을 만들든 뭐하든 그건 목적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하라라고 마사지를 해주는 뒤처리를 해주는 경찰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길준 진술조서 예. 일곱 번째 장인데요. 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일단 정창조가 안길준을 불러서 말씀하신 셋업 범죄를 완성하는 그 진술 예.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 저렇게 도장을 찍음으로써 셋업 범죄는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이 이성열 대표를
잡아넣어야 될 그런 사람들, 그 주체들은, 그 공범들은 함께 이것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예. 다음 장 볼까요? 증거 자료로 안길준에게 보여준 자료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죠. 네. 아까 보셨던 것들. 요거는 이제 여기에 첨부돼 있어요. 진술 조서에 자, 요런 것들. 근데 누가 만들었다? 정창조가 만들었다. 그리고 개판이다.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 개판이다. 요런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거 1심 때 1심 재판에서 처음 봐. 이성열 대표는 재판 진행하는데 이걸 처음 봐. 그냥 만들어낸 자료니까요.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재판할 때. 재판을 할 때 피고인과 또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검사는 동등한 자격으로 다퉈야 됩니다. 네. 같은 자료를 놓고 그 같은 자료로 서로가 입증을 하고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입증이 불가능한 측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특히나 윤석열 세력들이 잘하는 짓들이지만 완전히 조작을 해서 한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할 때 그 정말 똑같이 쓰는 그런 방식이 증거를 안 줘요. 자료를 안 줘요. 그걸 자료를 주면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재범의 소지가 타고 많고 뭐 이러면서 안 줘요. 안 주면서 정경심 교수도 저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성열 대표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2심에 지면은 정말 확률이 낮아져요. 이번 2심 재판을 이런 조작 자료들로 이길 수 없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작된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정창조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자. 정창조가 작성해서 안길준에게 주고 준 거예요. 안길준을 자신이 만들어낸 셋업 범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든 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 조서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지도 몰라요. 사실은. 질문 조서 다 작성해놓고 이거 외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동규처럼 나와서 말을 헛소리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러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만 진술하세요. 네. 짜주지 않은 건 말할 수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유동규는 유튜버와 같은 뭐 거기서 소통을 한답시고 하지만 유재일 유튜버에서는 그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새끼들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발하는 질문이나 워딩들을 안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혼자서 마음껏 떠들고 그 떠든 말에 대해서 반발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곳에 대해서만 그렇게 떠듭니다. 실제로 기자들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해요.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안길준이나 이런 작자들도 제대로 진짜 취재가 들어가면 한마디도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자. 네.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조작 10만 9천 톤에서 9만 톤이 되는 이 신박한 마술 건고추대와 같은 내용이고요. 네. 이 내용들이 여기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진술 조서에. 그래서 이성열 대표는 이 진술 조서를 보면서 피눈물이 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룬 내용들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안길준의 건고추 5kg 어떻게 예. 지금 유령 같은 건고추잖아요. 이게 이 5kg과 BL번호 2857, BL번호 18460kg이 어떻게 18톤이죠. 만들어졌는지 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범죄에 악용이 됐는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 이성열 대표는 자기 창고에서 무단으로 자기 창고에 그 상품들을 밀반출한 적이 없어요. 아니 동생은 생떼 같은 슈퍼마린에 슈퍼마린 직접 수입한 그 상품들을 전부 밀반출해서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형은 그 남들로부터 의탁을 받은 그런 물품들을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엮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물건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서류에 의해서 조작된 물건들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7.58톤이라고 하는 일부의 거를 갖다 딱
여기다 넣어놓고 네. 이 일부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1,062톤을 뭐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네. 확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권매령님 네.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제보를 갖다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그 지금 이 실시간 채팅방에 이성일 대표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다 슈퍼마린 물건인데 왜 우리가 무단 반출을 하겠느냐? 무단 반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판매해도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인데 왜 네. 무단 반출해서 그냥 오히려 무단 반출해서 뒤로 팔면은 제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단 반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방송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폐기인가, 무단 반출인가, 혹은 허위 조작 사건인가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김현수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셋 중에 뭐라고 결론을 지어주실까요? 그냥 뻥이었다. 서류로 만들어진 가짜였다. 애초에 그 물건 자체가 없었다. 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게 된 겁니다. 네, 사라진 그러니까 57.58톤. 애초부터 없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려운 내용인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성열 대표님에게 또 응원의 기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오늘 이성열 대표 재판 따라잡기 다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룰 내용들 잘 정리해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략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고 1시 40분경에는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1시간 그 1시 40분 정도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는 이 이성열 대표의 재판 따라잡기를 좀 그냥 붙여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쭉 한번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그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이 새롭게 우리 성수대로에서 모시게 된 김태영 그 소장님 김태영 소장님 방송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우리 이성열 대표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방송 이것도 역시 좀 묶어서 붙여서 뭐 최소한 한 세 편 정도는 같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빨리 멤버십 좀 부탁드려요.